네. 아, 염 교수 오래간만에 보네. 네, 간만에 보네요. 거의 옛날이네. 네. 날이 무지하게 덥대. 근데 우리 염 교수는 추위를 더 힘들어하지. 네. 더위보다. 네. 더워도 덜 추워요. 전. 아, 더워도 덜 덥지. 더워도 덜 더운 게 아니라 더위는 잘 견디는 거지. 네, 긴팔 입고 다니잖아. 진짜 긴팔 입었네. 네. 난 요즘 같은 이제 이 시기에는 나한테 긴팔 입는 거 그 자체가 고문이. 너무 열이 많아서 그래. 어, 나는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시기. 에이, 왜 그래. 정열 덩어리라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 염 교수는 추위를 걱정하지 더위는 걱정 안 하니까. 네, 저는 걱정 안 해요. 네. 저 계속해서 지금 방방곡곡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거고. 강의하고 지금 박사 논문 심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박사 논문 심사라고 그러면 지가 박사 논문 쓰는 줄 알아. 아니, 같이 해야 돼. 학생들 박사 논문. 네. 그 심사 그러니까 말이 심사지. 지도 교수라 힘들어. 지도 교수. 예. 지금 다섯 명이 나고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나는 그 교수님도 고생 많이 하시죠. 아, 그 박사 받을 때 그 고생한 거 생각하면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사실 일이에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박사 교정은 좀 도와드렸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아유, 그래도 고마운 게 손동건 교수님 나한테 은사지만 손동공 교수님 진짜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고 그래요. 네. 은사. 자, 오늘 저 이슈 보니까 네. 요 저 염 교수님하고 지금 사실은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이 얘기도 했었는데 네. 아이고. 이 사실은 잘한 거는 아니지만 약간은 나는 이거 비슷한 걸 봤기 때문에 약간 연민 내지는 동정은 예, 조금 뭐 있다. 약간 그런 살짝 예. 약간 이해랄까? 네, 네. 뭐 그런 건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2015년도 8월 그 당시에 2015년 8월 당시에 35살이었던 네. 회사원이 한 분 계셔. 네. 그분이 이제 마누라 자기 아내하고 동갑이었나 봐요. 네. 근데 아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아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이제 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갑이니까 2015년 당시에 35살 둘 다 네. 이제 그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네. 이제 자기 아내를 태우고 메시지 속에 있는 그 남성한테 네. 아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갖고 만나자고 해. 나오라고. 딱 아내 태우고 이제 봤잖아 확인했잖아. 네, 네. 너 타 여기 앉아. 차 끌고 가면서 아내 휴대폰 뺏어서 그 아내하고 외도하는 남성한테 아내 휴대폰으로 전화. 네, 네, 네. 그러니까 받았겠지. 네. 그래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이제 불렀어. 그 상대가 누군지 이제 얼굴 보려고 그런 거지. 네. 결국 이미 파탄은 났겠지만 그 정도죠 뭐 그런 뭐지 뭐. 이제 만나자고 한 장소가 지하철역 앞이에요. 지하철역 앞으로. 네. 이제 아내한테는 미리 물어봤겠지.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너하고 지금 바람 피우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놈이고 뭐 몇 살이야? 뭐 등등 물어보니까 네. 아내도 이제 뭐 그 메시지 통해서 걸리면 꼼짝도 못하잖아 이거. 네. 직접 준 네. 거니까. 봤는데 뭘?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직업이 없는 서른 살의 남자다. 직업이 없다. 한 5살 아래라는 거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계속 그 했어. 네. 네. 그런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이 이제 빨리 그 휴대폰으로 해갖고 만나자 그래서 전철역에서 만났잖아. 근데 거기에 나타난 남성은 놀랍게도. 전날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아이고, 아내의 전 직장 동료 네. 23살짜리 남성이에요. 한참 후배네. 아이고 어떻게. 한참 후배지. 한참 후배에다가 네. 그 전날 네. 같이 아내의 저 직장 동료고 아내보다 23살이면 나이가 12살 아래니까 의심조차 안 해본 남자였던 거야. 그렇죠. 신입이겠다. 애기 취급했던 거야. 예, 예, 예. 그런데 걔야. 아이고 어떻게. 딱 만나보니까 여기에 네. 이제 이 남성 이 남편이 삥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주운 강목을 휘둘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남자 고놈은 차로를 가로지르면서 이제 도망을 쳤던 거예요. 도망을 죽게 생겼네 지금. 네, 마주 죽게 생겼잖아. 네, 진짜로. 그런데 이 그 도망을 가니까 이 사람이 차를 끌고 또 쫓아요. 아 차로요? 네, 몰고. 쫓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골목길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뛰는 건 차보다 아무래도 늦잖아. 한 골목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갖고 앞에서 달려 도망가는 동안에 깔아버린 거예요. 야 이거 살인이네 이거는. 네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아. 자 들이받았으니까 나가 떨어졌겠지. 그리고 굴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분 어떻게 보면 하기야 눈이 도는 상태. 넌 도란데 뭘. 죽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쓰러진 놈을 또 거기서 강목으로 찜질해버린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했겠지. 아주 작정하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출동을 하니까 이제 겨우 막았죠. 아이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다쳤냐면 걔는 진짜 죽을 뻔했네. 갈비뼈 나갔어요. 그다음에 머리도 다쳤어요. 전치 8주. 완전 중상. 순식간에 짧은 순간에 중상이 못버린 겁니다. 예, 전치 8주면 예, 예. 골절 같은 거죠 뭐. 예. 아이고. 이런 내가 볼 때는요. 예. 살은 게 다행이에요. 그죠. 이 정도면 차로 또 갈아버렸으면 그냥 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인미수 혐의가 되겠죠. 이러면 살인미수로 적용하나요, 교수님? 당연히 이거 사람 아니 그럼. 미필적 고의한 살인도 인정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전속력으로 가속 그냥 슬슬슬 가다가 툭 받은 거하고 사람이 도망가는데 뒤에서 전속력으로 왕 하고 와서 때려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의성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차로 받아버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식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확률상 높죠. 예, 네. 미필적 고의한 그 살인죄 네,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살인미수죄가 아마 적용이 됐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 형이 떨어진 게요. 네. 사실 살인미수 같으면 일반적으로 전치 8주 나고 그랬으면 네. 한 5년 이상은 네, 나오거든요. 원래. 네. 근데 이 사람은 형량 얼마 받은 줄 아세요? 얼마 받았어요? 징역 3년에 네. 집행유예 5년 받았습니다. 하, 판사님 선처하셨네. 그리고 사회봉사 당연히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네.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명령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염 교수님? 염 교수님 생각에 살인미수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주는 케이스 본 적 있어요? 정상 참작한 거죠.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없어요? 살인미수 네. 이거. 네, 살인미수인데. 실형입니다, 보죠. 네. 이제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는 네, 거예요. 네, 네.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이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내 회사에 그 막내 정도 된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집에도 데려오고 해서 같이 술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아, 이 부인도 진짜 골 때린다. 진짜. 이 부인도 네. 진짜 골 때리는 거지. 12살, 13살 아내 아이를. 그걸 또 남편한테 소개시켜준 거 아니야. 소개시켜준 거지. 후배라고 술 같이 먹고. 내 남 불러가지고 와서 네. 남편하고 같이 한 집에서 술 먹는 거지. 그 순간에도 무슨 짓 거렸겠냐고 남편 왔다 갔다 할 때. 그렇지. 남편은 그냥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지. 술 먹는 자리에서도. 얼마나 둘이서 비웃었을까요. 남편 다 데려놓은 거잖아요. 거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이 평소 알고 지낸 그 남성 그 어린애라는 사실을 알고 에이.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에이. 주장했지만 이건 에이. 우발적이지는 않아요. 에이. 그러니까 우발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하거나 차량이 깔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하죠. 차량 충격한 이후에도 강목으로 마구 때려가지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평범한 가장이었다. 네, 그렇죠. 불륜으로 시작돼 살인미수로 끝난 비극으로 인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도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상처죠.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어린 딸과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내의 부정을 용서하고 감싸면서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아마 자기 아내하고 이 정도 되면 자기 살인미수로 구속되면은 아내하고는 이미 사실 쪽나는 거 아니에요. 네, 끝나야 될 건데 네. 아마 이 친구는 애를 생각해서 이혼 안 하겠다. 그냥 아내 한번 용서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처벌 받겠다. 이렇게 말한 모양이에요. 그거를 참작했대요. 그리고 피해자 치료비 중 일부를 뭐 일부 지급을 했고요. 네. 치료비 네. 3,500만 원을 공탁까지 한 모양이에요. 이래서 집행유예를 줬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마음은 그러셔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동네 소문도 다 났을 거고. 근데 이제
염 교수님 의외로 생각보다요. 네. 애들 때문에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는 이혼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해서. 근데 이 양반은 살인미수 전과 달았지 어쨌든. 살인미수죠. 그렇죠. 살인미수죠. 예, 전과 달았지. 회사에서 뭐 가만히 냅뒀겠어요. 잘렸겠지. 잘렸죠. 이 정도면 그죠. 예. 거기다가 3천, 자기는 피해자인데 3,500만 원도 공탁을 또 내야 돼, 냈잖아. 냈죠. 거기다 치료비도 일부 냈죠. 또 변호사도 선임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 쉽지 않네요. 뭐 이 사람은 피고인이 비록 살인미수죄를 저질렀지만 아내와 불륜 상대방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서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생판 모르는 남자가 나타났었어도 사람이 꼭지 도는 건데 돌아버렸는데 그럼. 근데 어제 불과 어제 아내가 내 전에 나하고 같이 근무하던 회사 막내예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 온 거야 집에. 그러니까 어 그래? 뭐 술자리 만들어서 같이 술 마셨어. 아내하고 셋이서. 그 남자야. 말도 안 그러니까 여기 돌아버린 거야. 말도 안 되지. 데려오는 거야 진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이 남자 정말 나라도 확 도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분노의 수준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죽인다는 의사 말고요. 분노는 난 100% 이해해요. 아, 충분히 이해해요. 예. 이거 예. 이거 뭐 거기서 분노 안 하고 아 법대로 차분하게 예. 하는 사람은 그것도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오히려. 오히려 이혼하지 뭐. 그 사람은 진짜 무서운 예. 사람. 위자료나 내놓지 뭐 이러면 더 무서운 거지 그게. 하여튼 그래서 제목이 그 남자 일주리야. 어? 그 남자 일주리. 그 남자 일주리야. 아내 12살 연하남에게 차로 돌진한 남편. 아니 오란다고 오는 애는 뭐냐고 또. 아니 걸렸잖아. 전화해서 딱 걸렸잖아. 아유 진짜. 이런 이슈 안타까운 사건이네. 안타까운 사건이네. 네, 예, 그래도 사회생활 잘하고 계시겠네요. 저는 근데 이런 거 예. 현직에 있을 때 때문에요. 이런 사건 꽤 봤어요. 옆집 봐 이러고요. 예, 그 제가 그 했던 사건은 예. 옆집 남자. 그 왜 그러냐면 또 이 사람이 아내하고 불화가 잦으니까 옆집 남자하고 자주 밖에 나가 술을 먹으면서 하소연을 많이 했어. 아내하고 내가 이게 그냥 불화가 심해서 그냥 짜증나 죽겠다 그러면 아, 참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야. 근데 아내가 그렇게 그 집에서 맨날 갈등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나중에 불륜을 찾아보니까 네. 맨날 지가 가서 카운셀링 하던 그 남자였어. 옆집 남자. 그 남자하고 자기 아내가 붙은 거야.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진짜 칼질했잖아요. 죽이려고. 살인 미수까지. 네,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 다행이네, 그 사건. 또 다행이네. 그거 비슷한 거 이게. 맨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외도를 해도요 사람을 철저하게 그동안 속이고 유린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죠. 그게 더 클 것 같아요. 게이지가 예, 분노 게이지가 이런 것도 있고요. (웃음) 이슈 두 번째 분노 네, 네. 이것도 참나 이거 이게 뭐야 이것도 이게 이제 독특한 문화 같기도 한데 네. 아, 2023년경입니다. 네, 작년이네요. 설명절인데, 80대 그 아저씨가, 네. 아저씨라고, 나는 아저씨라고 되어 있죠. 네, 네, 네. 80대 할아버지가 네. 아들하고 아마 사는 모양이죠. 네. 근데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아내가 베트남 여자. 아, 국제 결혼하신 거네요. 그래, 그 국제 결혼한 거예요. 베트남 여성이에요. 네. 근데 2023년 설명절을 앞두고 남편하고 불화가 있어서 네. 뭐 음식 제대로 못한다 어쩌고 하면서 남편하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설명절을 앞두고 이 베트남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요. 아 집을요? 집을 나가고 집을 나간 이후에 거기서 집 나가서 자기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지인들한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참나 이게 남편도 나한테 음식 못한다 제대로 그 저 소통 안 된다고 나를 갈구고 핍박했는데 네, 네, 네. 그것도 힘들었지만 저 집안에서 내가 힘들었던 게 하나 있다. 뭐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2021년 그러니까 이제 설명절 앞두고 간 게 2023년이잖아요. 예, 예, 예. 2021년이니까 2년 전 그보다 네, 예. 집 나오기 2년 전에 여름에 여름에 이 베트남 며느리가 집에 있는데 네. 80대 78세겠지만 그렇겠네요.
80대 이 시아버지가 남편의 아버지죠. 남편의 아버지죠. 어, 어. 접근을 해가지고 야 나하고 성관계 한번 하자. 자기랑이요? 며느리한테? 며느리한테. 미쳤구나. 완전. 야, 미친놈 미친놈. 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하고 성관계하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베트남에 니네 집 그 가난하잖아 그쪽에 집 사줄게. 어떻게 보면 사는 때 집 사준다는 얘기지. 그래도 이게 말이 돼 며느리한테. 어, 땅 팔아서 내가 땅 팔아서 돈 좀 되니까 네. 그걸로 니네 집 그 베트남 니네 집 좀 집도 사주고 도와줄 테니까 나하고 성관계 한번 해. 어 이러면서 달려들었다는 거야. 이 정신나간 사람. 그런데 아마 이제 뭐 이미 성추행까지는 진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아, 추행까지는. 근데 차마 이제 성 폭행까지 강간까지는 네. 이루지 못한 거야. 네네네. 이 얘기를 어 지인한테 해버린 거야. 아 나가던 이제 얘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예. 2년 동안 참고 사는 거야. 네네. 2년간. 예예. 예. 2년간 참고 살았는데 결국 남편하고 불화 생겨서 집 나가니까 네. 자기 주변 지인한테 이런 얘기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어. 그 얘기를 들은 지인이 네. 이제 이거를 신고하는 바람에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럼 교수님 거기 남편하고 네. 뭐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범행이 가족이? 그 할아버지가 달려든 그 네. 거기 네. 그때는 2살짜리, 아니 4살짜리, 5살짜리 손주가 있었대요. 옆에. 와, 더 미친 거네, 이거는. 정신 나간 늙은이 이거. 손주가 있는데 집안에. 어 그리고 아. 뭐 그래놓고 이제 이거 이제 고소가 들어간 거예요. 네, 어차피 네, 남편하고도 쫑났고 네. 네. 그러니까 아, 시아버지 그런 것도 고소하자. 네. 그래서 2년 뒤에 고소한 거죠. 이제 이를테면. 2년 뒤에. 그랬더니 이제 범행 부인하죠. 증거 없잖아 사실은 얘기하면. 예. 어 범행 부인하고 뭐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옷 뭐 벗기고 강제 취하한 것도 아니야. 지 스스로 옷 벗었어.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가 변명을 했어요. 말이 돼 그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성 관련된 뭔가가 있었다는 거는 명백하게 예, 명백한 거네요.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 경찰도 난감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하나 정도는 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스스로 옷 벗었다고. 어, 그러면 맞아요. 하여튼 뭐 강제로 벗겼던지 스스로 벗었던지 하여튼 둘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건 명확한 거예요. 예, 그러네요. 어, 그 단서는 지가 스스로 제공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거죠. 일관적이다. 예, 네. 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대요. 네, 신빙성 네. 의심할 이유가 없대. 네. 예, 그래서 저 죄가 인정된다. 아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범행이 있고 나서 2년 지나서 고소한 것도 이거 이상하다고 이제 할아버지는 따진 거지. 그렇지만 2년 지나서 할 만하잖아. 할 만하죠. 이건. 그때는 살려고 그냥 참은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이제 2년 지나서 남편한테도 불화가 생기고 집 나와 버리니까 이판사판 되니까 이제 그때 고소한 건 맞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자연스럽다. 2년 뒤에 한 것도. 재판부가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응? 일단 유죄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교수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징역 2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켜버렸어. 아, 80대 노인을. 네. 야, 이거 제대로 해버리죠. 정신 나. 그거나마나 정신이 이거 걔도 뭐 걔도 진짜 요즘 걔 얘기 함부로 하는데. 짐승도 이따 짓을 안 해요. 지 며느리잖아. 지 손주나 며느리잖아. 어? 자기 자식의 아내잖아. 근데 그 아내를 그 베트남 여자라 해가지고 땅 팔아서 니네 집, 베트남 집 도와줄 테니까 나하고 성관계 하자고 댄면 이게 인간이야, 이게? 콩가루 집 아니야. 그리고 예. 나이가 80이나 처먹었으면 예. 말이야. 예. 어? 이제 오늘 내일 하늘에서 부르면 가야 되는데. 대기 상태 있잖아. 순번 번호법 받아놓고 이 정도면 정신 나가가지고 어? 며느리가 고생 많이 했겠네요. 어, 이거 집안에서 거시탐탐 찝쳐 그랬겠지. 예, 예, 이게 한두 번 그랬겠냐고. 한두 번 그랬겠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이 그래. 그래서 징역 2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해버렸고요. 네, 잘하셨네. 제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다음에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또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데 취업 제한 명령. 뭐 이건 의미도 없어요. 네. 80대 누가 써주지도 않겠지만. 이런 일이 개창피해 개창피해. 그러면 교수님 며느리를 그 강간 시도한 건 친족 강간죄가 적용이 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이런 정신 나간 놈 새끼 이거. 아이고 나 이거 나이 먹어갖고 이거 창피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네. 하면 안 돼. 근데도 끝까지 뭐 본인은 법정에서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다. 나 강제로 며느리 그렇게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네, 일관하니까 네. 그게 더 괘씸해갖고 법정 구속시켜. 네, 그래서 법정 구속하신 거네. 용서를 빌어야지. 네.
그리고 이 며느리 같은 경우도 그거래요. 처벌 필요 없다. 사과만 해달라고 한다. 그런데도 안 한다. 근데 이제 내 이유는 알아요. 처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죠. 예, 예. 지가 인정하는 순간 지는 아들하고도 끝나고 지는 오갈 데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이 노인성 범죄의 특징입니다. 네, 네. 끝까지 그냥 까고 가는 거야. 네, 끝까지 불인하죠. 그죠? 네, 지구가 멸망해도 불인이에요. 네, 이 사람은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안 했다고 그랬어요. 네,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 상주 그 사이다 독살 사건하고 얼추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였고요. 그래도 시원하게 판결 나왔네. 어, 이거는 뭐 세상에 며느리한테 집적을 있기는 있더라고요.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이슈 볼까요? 이거 치고는 이거 뭐 깡패가 뭐야? 이거는 7일 날이네요. 네. 7일 날 광주 광역시 이거 이거 뉴스 막 나오네. 막 나왔어요, 이거. 그 도심 그 유흥가에서 칼부림이 일어나서 예, 예, 예. 한 명 죽고 한 명 크게 다쳤죠. 네. 근데 이거 보니까 보도방 관련된 이거 이권 다툼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이고. 여기가 어느 동인지는 대강 알겠는데 제가 네, 저도 알아요. 여기가 굉장히 유흥업소 많아요. 예. 시. 이제 유흥업소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뭐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룸사롱이 있으면 룸사롱에 아예 소속돼 있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네. 주로 네.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예, 예, 예. 제 최근에는 그게 이제 아가씨들 관리하는 게 좀 불편해요. 선불 주고 관리하다가 잘못하면 인신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요. 예. 또 선불금 떼어도 지들도 말도 못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 업주들이 어떤 저 그 형태로 영업을 하냐면.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의 그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보도방이라는 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가씨를 공급받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보도방이 쉽게 얘기해서 아가씨를 이제 데리고 있는 거죠. 여러 그렇죠. 명. 그러다가 뿌려주는 거죠. 지나가다 보면 저기 승합차에서 여자분들 두세 명씩 오르르 내리고 막 그러고. 그거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건데 네, 네. 거기가 유흥업소가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 유흥업소 업주들이 귀찮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도방을 이용했단 말이야. 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보도방을 운영하는 애들도 몇 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들끼리 또 보도방 연합회도 있어요. 아니 나 이거 뭐 현직에 있을 때 많이 했는데. 아 있더라고요. 아주 네. 웃기지도 않아. 네, 자기들끼리 있더라고.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지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다른 보도방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아가씨를 공급해가지고 그 유흥접객 경위를 하면 페널티를 줘 지들끼리. 요쪽 보도방 옆에서 저 업소에는 아가씨 불러도 공급해주지 마. 공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잘라 그러면 애먹지 여기서.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페널티도 매기고 이런 식의 장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행패지 행패. 예. 지들 자체가 보도방 자체가 불법인데 직업 소개 관련돼서 불법 아닙니까 이거? 보도방 그거예요. 직업안정법 딱 떨어지게 예. 위반되는 예. 거거든요. 예. 자 이제 그런데 그러고 또 어떤 담합이 있냐면 아가씨를 보내주고 수수료를 옛날에 100원을 받았다고 쳐.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담합해갖고 200원을 올리 따블로. 그러면 유흥업소 업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아가씨 공급이 안 되니까 장사하기 힘들고. 인건비가 올라가네. 그러니까 행패에 시달리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화딱지 나니까 요 글, 이건 내가 전화해서 직접 알아본 내용이에요. 예, 예, 예. 요 뭐 보도 내용보다도. 그 근처에 있는 유흥업소 업주들끼리 또 모였어. 아, 자력 보내야 되니까. 보도방 쓰지 말자 우리. 쓰지 말자. 네, 저 새끼들 저 보도방 쓰지 말자. 우리가 자체 내에서 좀 귀찮아도 그전처럼 그냥 업소 자체 내에서 아가씨 저 고용해가지고 그냥 뭐 장사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보도방을 배제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이 보도방 애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도방 애들이 술집 자체 내에서 아가씨를 따로 고용해서 쓴다는데 지들이 뭐라고 시비할 수는 없잖아.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네. 얘들이 시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지들도 불법인 주제에 네. 거기서 플랜카드 걸어놓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아. 퇴폐 유흥업소 근절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차,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매기는 거지. 네. 그러니까 눈사롱 영어 못하게 하려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매기는 거지. 퇴폐업소 물러나라 이러고 시위하는 거네. 퇴폐업소 정화운동 하면서 보도방 네. 지들이. 네. 그러니까 유흥업소 업주들도 또 열받지. 열받지. 그래도 안 받지. 네. 그래서 이게 팽팽하게 이렇게 되고 있던 중에 네. 요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 중에서 유흥업소 쪽도 좀 내용 좀 알고 나이 좀 있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야 보도방 업주들하고 이쪽 융업소 쪽하고 좀 중재를 하려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아 중재를 하려고.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쪽 보도방에 젊은 보도방 애들이 네. 요 중재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나이 좀 많은 사람한테 아니 개무시를 해버린 거야. 아 당신 뭔데 중간에 왔다 있냐고. 갔다 하고 뭘 하냐고. 그냥 후배잖아. 네. 같은 보도방 업계의 후배잖아. 대들한테 무시당한 거에 꼭지 도른 게 이번 살인 사건을 일으킨 57세의 김모 씨. 아 중간에 중재하려다가 욕을 먹으니까 네. 약이 그리고 그 이 김모 씨 57세 김모 씨한테 칼에 찔린 남성 두 명 한 명 죽었죠. 네. 한 명은 중태고 그 둘도 보도방 하는 친구들. 아 보도방 사장들이고. 예. 네. 아이고 이런 사건이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권 싸움이네. 이권 싸움. 너무 얘기하면. 네, 이거는 뭐 지금 보도는 뭐 신문 보도는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줄줄줄 뭐 이렇게 났는데 이거 제가 직접 확인해서 알아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이 보도는 뭐 안내하고 이끌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의 보도예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불법 이게 보도방이라는 게 그냥 공식 명칭이 돼버렸어요. 네, 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 보도방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직업안정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인력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력을 송출, 파견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들이 아가씨들 모아가지고 공급해주고 수수료 떼먹고 그거나 하지. 또 지들끼리 담합해갖고 유흥업소에다 페널티 주고 말이야. 참 어렵다 이것도. 그런 사건이. 근데 그렇다고 칼부림 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저 개무시한다고. 네, 네. 근데 대체로 이제 이 보도방 하는 친구들이 약간의 건달기가 뭐 그 이쪽 그런 불량기는 보긴 좀 그렇고. 깡 뭐 개보 있는 조폭으로 산입은 안 됐고. 네. 그냥 그 입문 과정에서 있는 친구들. 애매한 성격에 잉크에 넣었다 뺀 정도. 막 이제 그 아직 잉크 하여튼 그런 놈이 많아요. 에, 잉크에 넣었다 뺀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사 해먹으면서 못된 짓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90, 하더라도 사람을 칼로 찔러 인사도 90도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현장에서 죽었어요. 아이고, 칼로 찔려서. 그러니까 두 사람을 그냥 마구 그러면 하나는 살인이고 하나는 살인미수가 그렇죠. 되겠네요. 살인 및 살인미수가 돼요. 아이고 어떻게 오래 살 겁니다. 예. 못 나가네요. 요 내용은 그 이 광주 그 융업소 거기 무슨 개 무슨 동이에요. 근데 이건데.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이게 좀 큰가 보네요. 이권 자체가. 그러니까 이권 가지고는 같은 팀이니까 예. 그 이권은 문제가 없겠지. 네. 중재를 하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당신이 뭔데? 그 젊은 이 공격당한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뭐 대표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융업소 업주들하고 왜 협상하고 그래 당신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이제 개무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개무시해 이거 어린놈들이 나는 나름대로 애쓰는데 그렇지 그렇게 보시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약간의 이제 그 위계가 있었겠지 지들끼리 있겠죠 그야. 그런 물 먹은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선배한테 개긴다고 생각해가지고 칼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57세인데 무슨 칼질을 해. 자기 관리도 못해. 자기 관리도 못하고. 자기 관리 해야지. 응? 그러네요. 아유,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네요. 네. 네. 마지막 이슈 볼까요? 네. 마지막 이슈 보면 아 이거 진짜 이것도 난리 났었죠. 이거 난리 났어요. 지금 예. 신문에 막 났죠. 예, 예.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 호텔에서 네, 네, 하노이. 같이 동숙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한국 남성이 체포됐는데 네. 이 사람이 전직 프로게이머네. 네. 프로게이머래요. 어? 이모 씨인데 23살짜리. 나이가 있는 좀 나이가 더 많은 여성하고 같다며요. 근데 가가지고 호텔 방에서 그 여성 목을 졸르고 침대에 놓인 베개로 얼굴을 그러니까 이제 비구폐색으로 예예 사망한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방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호텔 65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지만 네. 경비원한테 붙잡혀서 호텔에 구금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 호텔이 경찰에 신고해서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는데 내가 볼 때 65층으로 나체 상태로 뛰어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도 뛰어내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지도 자살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보안 요원들이 바로 제재해갖고 잡은 거. 그러니까 그렇지 예. 않았으면 아마 65층에서 이것도 뛰어 나체 상태였단 예, 말이에요. 예, 예.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뭐 그 당초에는 현지 언론에서는 이가 이씨 예. 이거 23살 얘가 예.
성관계를 거절당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 보도됐는데 지금 그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지금 조사 중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근데 발생지는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이죠. 예. 베트남이니까 예, 예. 그것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베트남 예, 예. 사법당국에서 거기서 재판하고 거기서 살인으로 살려도 그만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장소만 빌려준 거에 불구하고 가해자 피해자 가피해자가 여행객이니까. 여행객이고 가피해자가 가해자 네.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네네 네, 네. 한국인끼리의 사건이니까 베트남 당국이 한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고 그런데 이거는 근데 이제 베트남 마음이에요. 그 거기 마음이죠. 거기 마음이에요.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안 보내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송환하려면 최소한도 한두 달 걸리죠. 근데 내 생각은요, 네. 솔직히 이거 한국에 오면 오히려 얘는 사는 거예요. 처벌, 대한민국처럼 네. 처벌이 약한 데 없으니까. 베트남에서 살인 사건 네. 했으면 네. 얘 햇빛 보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지금 관심사가 한국으로 보낼 거냐, 베트남에서 살인 사건으로 처리할 거냐,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베트남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요. 네, 네. 살인인데. 아 이게 참. 아니 외국까지 가가지고 이 지랄들을 하네. 여행을 갔으면 좋은 기분으로 간 거 아니에요, 남녀가. 근데 이제 훌렁 벗고 있었던 거 보니까 무슨 성관계 거절 관련된 거 비슷하긴 한 것 같아. 그렇죠. 지도 훌렁 벗은 상태에서 여자 죽이고 65층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붙들린 거니까. 큰 미친놈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지도 죽이러 올라간 거지 이제 65층으로. 정신 나갔나 보네. 그런데 잡힌 거지. 이 친구가 보니까 게임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롤 게임이 있다는데. 예, 유명해요. 리그 오브 레전드? 이게 뭐 저. 내 게임을 안 하니까 잘 몰라요. 아니 아시안 게임도 종목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롤. 프로 게임이에요 지금. 프로 게이머 출신인데 네. 아마추어 그러니까 프로구나 이게. 네. 아마추어였던 2016년에 국제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우승했고요. 네. 최고의 그 유망주로 손꼽혔다고 하고요. 프로 데뷔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았지만 정작 프로 무대에서는 기대만큼 성장은 못했다고 그래요.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기가 되겠어. 전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리그로 이적하면서 반등을 모색했지만 이 역시 실패해서 은퇴를 했대요. 그럼 얘는 실질적인 이제 현직도 아니네. 네, 네, 네. 현직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아마 근데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다른 일에도 매사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 목숨을 이렇게 쉽게 빼는 게 어디 있어 그래. 창피합니다 이게. 예. 베트남에서 아주 대서특필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주 한국 망신시키고 생겨요. 예. 처벌 제대로 받아야죠. 제값 치러야죠. 어린 나이인데. 이거는 근데 제 생각은 보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로. 베트남에서. 그 최근에 그 내가 확인해서 알아보니까 그 장소 이번 사건처럼 장소만 빌려준 사건. 네. 네.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능동적으로 보내달라 소리는 안 한대요. 네, 그렇죠. 일단 안 한다 그래요. 네. 한국 당국에서 근데 네. 베트남 당국에서 타진을 한대요. 니네 가져갈래? 이 사건? 아니면 그냥 우리가 처리할까? 이렇게 타진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타진이 오면 또 한국 그 사법 당국 입장에서는 자국민 또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처벌을 해도 한국에서 처벌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 가져갈래 하면은 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는 거고요. 네. 아예 이거 좋은 방법은 베트남 당국에서 아이고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안 줘버리면 네. 한국에서 그 요구하지도 않아요. 네. 얘는 차라리 베트남에서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 예, 오늘 뭐 이슈 한 네 꼭지는 네.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는 날이에요. 아우 좋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 흔치도 않고 예, 예. 사건 의뢰 정도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오늘 인터뷰한 건 사실 이 책입니다. 예. 저는 이제 책 보면서 제일 먼저 제가 뭐 때문에 염 교수님 제일 먼저 감동했을 것 같아. 책 보자마자 딱 그 제가 오 이거 하고 그 느낀 게 있거든요. 제목입니다. 제목. 이게 형사들이 아마 일선에서 근무하는 형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이면서도 가장 한의설인 어떤 예. 어휘일 수도 있어요. 예. 지구 끝까지 쫓는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직접 쓰신 네.
예, 우리 이제 현직입니다. 아직 현직이죠, 그죠? 네. 어, 현직 후배님이라고 저는 해도 되겠네요. 우리 전재용 지금 현재 직함이 과장이니까 우리 전재용 과장님 모시고 어, 책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 책 속에 들어 있는 녹아 있는 어떤 어, 사건의 이야기 등등을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아, 예, 저는 서울 서초경찰서 경무과장 전재용입니다. 인터폴 계장으로 오래 근무했고 근무하면서 해결을 했던 주요 사건들 기억나는 사건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어, 지구 끝까지 쫓는다는 제목을 어떻게 착안하셔서 말하는 게 끝까지 쫓아야 된다 뭐 그런 거에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많이 쫓기 때문에 일단 이제 지구 그런 걸로 해서 해외니까 나중에 이제 우주까지 쫓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인터폴 계장을 몇 년 하셨죠? 저는 횟수로는 8년 했습니다. 와, 단일보직에서 인터폴 계장을 8년 했다면 대단하시다. 최장수 기록일 것 같은데 경찰 내부에서 맞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그 해외 관련된 국직한 사건 뭐 파타야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나는 각종 그런 사건 관련돼서 인터폴 적색수배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거는 거의 다 그러면 그렇죠. 본인이 거의 다 했다는 얘기인데 저희 부서를 다 거쳐갔죠. 그렇죠. 그럼 저 외사 업무가 완전히 특화되셨잖아요. 과장님은. 그렇지. 그렇지. 외사 업무 특화하면서도 형사들 이렇게 교육해보면 자기 주특기를 좀 선정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려운 업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본인의 방향성을 그렇게 찾으셨어요, 과장님은요? 아, 저는 처음에 이제 간부부대 들어올 때부터 그 일반 간부부생이 있고 뭐 외사 세무에게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없어졌는데 저는 외사로 외사로 또 외국어하고 뭐 국제법 관련된 그런 공부를 처음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이 책 저 염 교수님하고 저 받았죠. 사인한 거 직접 받았는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꼭 권해보고 싶어요. 어, 한 번씩 그 읽어보시면 아마 그래도 생소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외사 관련된 거. 이 부분은 완전히 보충될 것 같다는. 그 이렇게 책을 방대한 내용인데 보니까 이렇게 쓰시게 된 이유가 과장님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인터폴 업무 오래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다 이제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업무 했던 업무들이 다 이제 흩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다 이제 지나가 버리고 한번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제가 기록을 남겨야 후배들이 아 이런 일도 있었고 이때는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느껴서 어 관련된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해외 범죄나 이제 국제 범죄 국제성 범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국내 범죄 수사 해보셨을 텐데 이게 국내 범죄하고 국제성 범죄하고 뭐 차이가 좀 있어요? 장소의 문제거든요. 장소의 문제인데 요즘에는 해외로 나가기가 너무 쉽고 간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범죄 자체가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면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협업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국내에서 그 수집할 수 있는 주요 첩보를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있어야 이걸 주면서 누굴 검거해 달라고 해 검거를 해주지. 아, 그 나라에다가 협조청을 할 때. 그렇지. 뭐 터무니없이 뭘 던져주고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뭐 미국에 있는 뭐 제임스를 한국에서 잡아달라 막연하게 그러면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최소한 어느 지역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구체화 대상을 대상도 구체화하고 그 사람이 뭐 거주하는 지역 아니면 자주 뭐 출몰하는 지역까지 구체화를 해줘야 잡을 수가 있죠. 해외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뭐 도망가는 경우와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망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떤 게 좀 더 많으세요? 가장 많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하고 도망가는 거. 제3유형인데요. 그게 제일 많고 나머지들은 크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죄를 짓고 외국인이.
한국이 그렇게 그 도망댕기기가 유리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어, 외국 사람들이 지네 나라에 사고치고 한국으로 구태여 숨지는 않죠. 예, 쉬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숨을 이유가 없고요. 예. 한국 경찰이 좀 잘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금방 잡히고. 삼면이 바다고. 예, 그리고 또 위에는 북한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약간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냐. 근데 이건 종류가 틀린 겁니다.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 종류가 틀린 겁니다. 마약은 그 범죄의 물품이 들어오는 거고 범죄인은 들어오지 않죠. 그렇지. 예. 그렇죠. 마약을 한국에 공급해서 자기가 수익을 챙기는 거는 그 사람들은 다 외국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 인터폴 같은 데 뭐 적색 수배한다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인터폴 수배가 뭔지. 특히 적색 수배. 예. 예. 이거 구분하는 뭐 기준이 좀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는. 인터폴 회원국이 지금 196개국인데 유엔 유엔다의 국보다 많죠. 예,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적색 수배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을 잡아서 상대방에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잡진 않더라도 국내 입국 차단 그 정도까지는 해주자라는 합의가 생겨서 이제 적색 수배가 만들어진 거고 네. 국내 병장이 나와야 되고 범죄가 중요해야 됩니다. 중요 범죄. 일단 살인, 강도, 강간처럼 강력 범죄. 그리고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5억 이상이죠. 예, 우리 그 특경이네. 예, 특경법 그 기준에 따라 맞춘 거고요. 네. 가장 문제되는 거는 조직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폭들. 예,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 범죄. 범단. 예, 그리고 여기에는 미치지 않지만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세금 사기인데 4억 9천 9백일 수 있거든요. 애매하다. 예, 그리고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고 물품 사기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많죠. 피해자가 예, 많은 피해자가 많은 거 그런 거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적색 신청할 수 있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조폭은 제가 그 전에 조직폭력 담당할 때 조폭은 행동대장급 이상. 예, 예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하더라고. 낮췄습니다. 어, 안 하더라고. 예, 조직범죄면 다. 그냥 그 똘마니들 다 하더라고. 예, 왜냐하면 그 선배님 말씀하신 그 똘마니 하위 조직원을 잡아야. 그렇지 위액을 예,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상선 달라고. 예, 예. 지금 이 책에 들어있는 그 사건 관련된 거 몇 가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김미영 팀장이 최근에 도망가다 좀 요즘 난리잖아요. 예, 예. 네, 도망갔어 지금 이제. 화탈하지 않으세요? 예, 좀 나오면서도 걱정됐던 게 아, 김미영 팀장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현재 이제 사건 계류가 돼서 그때 못 데려왔거든요. 김미영 팀장이 이제 대출 상담해 주는 팀장이라고 그렇게 그게 김미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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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사람이 공무원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나요? 예, 그때 예. 그 경찰 출신이라고 저는 또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경찰 출신을 저희 부서에서 미리 알려 뭐 언론에 공개했다. 아~ 오해도 받았는데 그거는 이미 2013년도 당시에 예. 그 다 오픈이 된 얘기였습니다. 경찰 출신이다. 수사팀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에요? 예. 지가 보이스피싱 잡던 놈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여우 같은 놈이야 이거. 그 김미영 팀장 수사가 되게 어려웠다고 뭐 언론에도 나오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그때 예, 했죠. 그때 애로가 예.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2013년에 그 예.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들은 한국에서 검거가 됐고 그 핵심적인 총책하고 주요 조직원들은 중국에 있다가 다 필리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뛴 거네요. 예, 예. 2019년도에 저희가 서울청 인터폴 공조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외국에 그 도망간 피의자들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팀인데 김미영 팀장 관련된 주요 조직원들이 필리핀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집을 예. 하셔갖고 필리핀 경찰한테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셨을 텐데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얘기 좀 해줘. 예, 말이 잘 안 통하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적죠. 지네 나라이니까. 예,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첩보는 국내에 있는 인터폴 공조팀에서 첩보를 수집하고 그 확인은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하고 국외 도피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 경찰관들을 파견해 보냈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 첩보가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저희 코리안 데스크가 확인하는 과정을 저희가 그때 일주일에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회의를 그러니까 화상으로 나머지는 다 잡았었는데 이제 총책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리안 데스크를 구매했던 친구가 우연히 이제
교민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 교민들하고 예 교민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뭐 그 보이스피싱 관련된 걸 한 사람이 어디 필리핀 나가시티라는 지역에 뭐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전화 보내지 않고 유심히 이제 탄 거죠. 근데 나가시티가 이제 마닐라에서 한 400km 정도 차로 가면 저희 길이 안 좋아서 한 10시간 걸려서 한 번에 못 가니까 나가시티가 고향인 필리핀 경찰을 수소문해서 아이고야. 예, 그 친구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인 마트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국인 마트가 운영하는 사람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공을 한 거죠. 거기 김명 팀장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서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지문을 보내줬습니다. 아 지문? 네 지문 확인할 수 있게 필리핀 이민청의 그 직원들하고 미행을 해서 이제 주요 일상 노선 그렇지 동선을 이제 노선을 따서 이따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잡자해서 바로 잡은 거죠. 그때 그러면 출동한 사람은 코리안 데스크하고 그쪽 현지 경찰 예, 예. 현지 이민청 이민청 예 이민청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피해자 예. 대부분 한국 사람인데 근데 왜 필리핀에서 구속이 되고 그 교도소에 그때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있었던 때는 교도소라기보다는 네. 법을 어기는 외국인들이 보호하는 수용소였어요. 수용소. 우리나라 저 불법 체류자 검거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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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시 수용하는 것처럼 뭐 생각 같아서는 필리핀에서 그냥 검거해가지고 네. 즉시 우리한테 넘겨줘서 데리고 왔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네. 필리핀에서 자기네들 자국 내에서 뭐 잘못된 혐의가 있는지 그 조사하겠다 하면서 수용해놓고 데리고 네. 있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예. 필리핀에서 필리핀 당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 경찰 당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 예. 실제로 그 필리핀 내에서 그들이 저지른 그 범죄를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걔들 신병 확보하고 예. 막말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나중에 보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간혹 이제 그런 비리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박왕렬이 네, 탈옥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예, 한번 물갈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도 사실 합리적인 의심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필리핀도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좀 체계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고. 아니 하도 뭐 마사라 코리안 했어서 맛있는 한국인 하면서 빼먹을 생각 그러고 이제 그 뭐 셋업 범죄 같은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고 그럼 김명 팀장은 지금 우리 정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거? 깊숙이 숨지 않을까? 필리핀 자체 내에 숨을까요? 딴 데로 뜰까요? 딴 데 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내부에 있는 게 예. 제일 나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필리핀이 잘 알기 때문에 외부로 간다는 건 또 그게 또 쉬운 게 아니니까. 개 입장에 리스크가 있겠죠 또. 예. 말 나온 김에 우리 아마 구독자님들 저 세계에 나오는 내용 중에 국지국지간 게 몇 곡지 되는데 예. 박왕렬이 건 있잖아요. 예. 최근에 있던 드라마 이제 카지노. 카지노. 네, 네, 카지노. 카지노에서 찰린가 네, 라고 예, 나온 네. 그 친구로 모티브를 한 건데 박왕렬이가 원래 참치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참치. 예. 갑자기 그렇게 된 거로 저도 좀 의아한데 한국에서 사기치고 이제 도망온 사람도 있었어요. 도망온 사람이 이제 박왕렬 지인 소개로 박왕렬 소개를 받은 거예요. 소개를 받고 그 박왕렬 이제 숨겨줬죠. 박왕렬한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돈을. 투자했겠죠. 예. 몇십억 투자했는데 그 돈을 제때 못 주니까 그게 갈등이 돼서 이제 박왕렬이 그 세 명을 사탕수수밭에서 죽였잖아요. 예, 죽여서 이게 예, 사탕수수밭 사건이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같이 저랑 같이 근무했던 그 이지훈 경감이라고 있는데요. 사진을 하나 확보를 합니다. 근데 그 사진에 그 네프킨이 이제 그 호텔 명이 있어가지고 아, 네프킨에 예, 이민청하고 급습을 해서 검거를 하게 됐죠. 박왕렬이 이제 탈옥을 두 번 합니다. 맞아, 두 번에 전. 예, 그 처음에는 아까 말했던 이민청 수용소에서 탈옥을 했고 그 건물이 2층 건물인데 이민청 수용소가 위에 이제 천장을 뚫고 탈옥을 한 거예요. 아. 잡힌 거는 필리핀 경찰이 잡았어요. 잡아서 저희랑 공조를 했지만 저희가 준첩보는 아니지만 필리핀 경찰이 잡았고 그 이민청 그 수색 팀장이 있는데 바비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아이 방향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 도망간다고. 예, 좀 그 보안이 좋은 데로 옮기자 해서
판판과주 주 교도소로 이제 이감을 시켰어요. 박강자리는 워낙 그 현지에서 살인 세 명을 죽였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섭지 그는 뭐 사형감이죠. 예, 거기서 이제 현지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현지 재판을 받던 도중에 그 교도관하고 이제 이렇게 내통한 좀, 거예요? 예, 좀 친해져서 약간 좀 자유롭게 거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친해지면 자유롭게 조사를 받도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식당에 가서 이제 화장실로 가서 도망갔는데 방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필리핀 여자친구가. 아, 현지? 예. 그래서 아마 사전에 조인돼서 바로 차 타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저희한테 또 경찰서에서 공조 요청이 왔는데 보니까 마약을 박강렬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그게 심각한 겁니다. 박강렬하고 그 태국 캄보디아 이제 최종옥이라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 네. 그리고 또 베트남의 김영렬이라고. 근데 이 세 명이 단톡방 같이 이제 이런. 아, 그 새끼들 예, 그렇게 어울렸어요? 예, 세 명이 어울렸다고. 와, 이거 아주 신기하다. 예, 예. 아, 대한민국 마약왕들이네. 예,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지금은 이제 다들 검거되고 뭐 두 명은 송환됐지만 아마 또 누군가는 그 자리를 외국은 있을 겁니다. 그 마약 관련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활동 되게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범죄 조직이. 예.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마약 그 필리핀 내에서 조직 유통 조직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영업을 해요? 한국으로 마약을 많이 보낸다 그러던데요. 추적이 안 되는 그 SNS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SNS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마약 구매 요청을 하면 한국에서 이제 전달책이 있습니다. 전달책 이제 던지기 방식으로. 어디다 이제 숨겨놓고 돈을 빼가고 좌표만 찍어주면 돈을 받을 때도 이제 뭐 비트코인을 받는 방식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그런 송금 방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불법적인 건 아닌데 송금 방식이 그 현지 사람들만 송금 받을 수 있는 현지인을 고용을 해서 내가 그 명의로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심부름 시켜서 돈을 갖고 오게 하고 수수료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김미영 팀장 박왕렬 이야기 여기 녹아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네. 하나 더. 예. 은혜를 교회 있고. 예, 은혜를 교회. 이 얘기는 꼭 해야죠. 막 그 얘기 들어보면 막 애들 시켜서 엄마도 때려주고 막 그랬다면서요. 회개하라고. 그, 예. 자기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서로 이제 막 뺨 때리게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엄마하고 막 뺨 때리게 하고 예. 인간 이하에 진짜 처음에 제가 이제 은혜로 교회를 그걸 어떻게 인지하게 됐냐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예전에는 50억이었습니다 경제 피해가 근데 그걸 5억으로 내리면서 그때 한 11억 정도 범죄된 사람이 있었어요 나우르 예 나우르란 나라로 도망간 아 나우르 예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를 송환해 오려면 또 피지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유에서 예, 예. 직항기가 없기 때문에 피지 갔다가 제가 이제 규민들을 좀 만났어요. 피지에서 우리 피지에서 규민들 시간도 좀 남았고래서 규민들 얘기해서 뭐 치안 관련된 얘기도 듣고 도움되는 게 많이 첩보 말하자면 첩보 수집을 해서 아 이런 은혜로 교회란 게 있구나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것만 아니 그러면 피지 현지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예 예,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예. 또 살펴보기 시작했구나. 예예 예, 그래서 한국에서 뭐 인터넷으로만 찾아봐도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은혜로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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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예. 그거를 첩보로 딱 홈페이지를 써서 이제 그때 당시에 경기 남부 국제범죄수사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달 하달한 거죠? 예, 하달 내사지시를 하니까 그 거기서 수사를 되게 잘해줬어요. 당시에 과장님이 있고 현장에 피지 가셨을 때 첩보가 뭐 어떤 첩보들이 주로 첩보는 주로 그 내용이 뭐였어요? 내용이 네. 교주가 네. 사람들 모집을 해서 네. 돈을 일정 수준을 받아서 피지를 이주를 하고 네. 이제 감금을 하고 이제 일을 시키 예, 예, 농장에 감금하고 예, 사실 뭐 감금이라는 게 완전히 감금시킨 것뿐만 아니라 어디 못 도망가게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여권도 뺏고 뭐 그리고 또 폭행하고 이주비 편취, 폭행, 감금, 강제노동 예, 강제노동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 있던 현지인들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인 현지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죠?
거기서 막 도망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막 그러니까 소문으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농작물을 경작을 해서 아 팔죠 밖으로 예 그걸 가서 이제 음식을 조리하고 팔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한국 교민들하고 교류는 있을 수밖에 없네요. 예 교류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세나와갈 수가 없네. 예, 그건 그러니까 음식도 팔고 그리고 또 뭐 가게 옷가게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 사업을 했습니다. 아, 그거 그러면 우리 전관장님이 그 나우룽가 들렸다가 피지 들려서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이거 수사 개시도 안 될 뻔했네요. 예, 그래서 어? 예, 저 제가 피지 한 열흘 정도 그 검거할 때 갔었습니다. 갔었고 또 저희 인터폴 그리고 인터폴계 경기 남부 국제범죄수사 수사관들 그리고 거기 또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많아서. 여청과 그 수사 그리고 또 아동보호기관 아보전이라고 그니까 한 15명 정도 대규모로 갔습니다. 좀 되게 힘들었던 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왜요? 그 저희가 요청해서 갔는데 저희는 이제 말하자면 을이지 않습니까? 을. 을이죠. 피지, 예. 피지 정부가 일본이. 예, 그러니까 회의를 하려고 해도 9시에 회하면 막 10시 넘어서 오는 게 한 시간 또 계속 기다리고 1시간 2시간. 자기네들 회의가 늦게 끝났다고. 걔들이 또 협조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할 수가 없죠. 한국 경찰이 현지에 그 검거 작전에 들어가는 예. 거에가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죠. 예, 법적인 논쟁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명예 경찰이 임명이 됐습니다. 아, 거기서 피지에서 방법을 한국 경찰을 명예 경찰로 이렇게 예.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예, 저희가 이제 스페셜 컨스타블이라고 말하자면 명예 뭐 순경 네. 명예 경찰로 임명이 받아서 공식적인 그 거기 검거 작전에 참가하게 됐죠. 아,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그 어떤 방법을 찾은 거네요. 예,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 그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으로 던져준 거네. 예, 예. 그리고 그 신분을 이용해서 이제 그들을 검거한 거죠. 검거, 예. 그 저 여자잖아요. 예. 교주. 예. 검거할 때 그 여자 어땠어요 태도가? 교주는 그 전에 잡았습니다. 아, 그 전에. 그 전에 그 베트남 그 교주가 피지에서 이제 한계를 느끼고 베트남으로 맞아, 그 교세를 나왔었어.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베트남 갔다가 한국으로 장기 귀국할 때. 잡았어요. 그건 잡았고 그 아들 김모 씨가 사실 실세입니다. 그 아들하고 그 측근들을 잡으려고 그때 갔던 겁니다.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건 말고 필리핀에서 단체 송환을 할 때 아 그래 그때 우리 저 전세기 예. 띄워서 싹 예. 긁어왔잖아. 예예. 경찰청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범죄자 47명을 붙잡아 오늘 오후 5시쯤 전세기 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호송했습니다. 전세기를 활용해 범죄자를 단체 송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무진들이 이제 농담삼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우리 경찰 역사상 없었어. 예. 그런 공수작전이 예. 전세기 띄워갖고 그 저 쓰레기들 수입하는 게 없었거든요. 아 이거 내가 왜 시작했을까라는 거를 한 수백 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일 힘들었구나.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면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공직 사회는 항상 안 해본 거는 전례가 없는 거는 사실은 바보짓이거든 우리 사이에서는 예. 남이 안 한 거 구태해가지고 고생할 이유는 없어 월급이 예. 똑같기 때문에 예 월급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후배님 예. 대단하신 거야 항공료가 선결제입니다 아 항공료가 선결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어마어마하지 이게 그게 만약에 이제 네. 성사가 안 되면 그 돈을 누군가는 물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그때 몇 명 날랐죠? 그때 47명. 맞아요. 그건 예. 50명 가까이. 예. 형사들이 2인 1개조로 하나씩 따고 예, 예, 예. 끌어안고 나오잖아요. 예, 이거. 형사들도 그때 교육을 하는데 전국 각지에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형사, 수사관도 있고 되게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때 전세기 뛰어갖고 그 범죄자들 송환을 예. 추진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필리핀에서 사고를 치거나 뭐 도주했나 이런 사람들 다 끌고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필리핀의 이민청 수용소에 한국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민청 수용소. 저희 이제 코리안 데스크가 열심히 일해서 네. 많이 잡아드렸는데 또 결정적으로 그때 보이스피싱 단속을 잘 해서 그때 한 20명 정도 한꺼번에 맞아. 단속을 했어요. 근데 송환이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송환이 원래 대로라면 한 달에 몇 명씩 해주면 순차적으로 오면은 차곡차곡 그러면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데
송환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뭔가 비리가 있었던 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바뀌었어요, 또. 그 사례를 설례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사고 치고 필리핀이나 외국에다가 있다 예. 보면은 한국에서는 전세계 동원해서 데리고 가버리더라. 아예. 예. 아, 이제 저 한국에 사고 치고 외국 나가봐야 야, 전세계 뛰어가지고 우리 끌고 가더라. 이런 인식들이 주어지거든요. 범죄자들한테. 예. 예. 그 부분은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뭐 한 30년 넘게 했으니까 예. 제 평생 경찰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작전이었어요. 그게. 그 저 굉장히 무리인데. 솔직히 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예,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무리가 무리였습니다. 예, 저건 무리인데 저런 식으로 하다가 만약에 무슨 항공 사고가 나든지 탈출 사고 같은 게 나면 저게 과연 잘하는 걸까? 무대기로 다 문제되잖아. 예, 예. 그랬는데 하여튼 뭐 지금 보니까 그거 우리 또 추진한 게 우리 전 과장님 잘하셨어요. 그럼 그때 과장님 그때 그 범죄자들은 한국에 송환이 안 될 줄 알고 롤롤랄라 하고 있었을 텐데 예. 갑자기 하도 세월아 대월아지. 하도 형사가 거의 100여 명까지 한국에 예. 오고 전 세계까지 뜨니까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폭동이나 이슈 그런 거 만들까 걱정을 했지만 한두 명은 막 소리치고 있었는데 아, 한두 명은. 어차피 그 호송관들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담당 형사들이니까 아, 담당 형사들 시사권 담당 형사들이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거기서 아. 형사들은 잘 보여야지. 그럼. 아유 뭐 양쪽에서 다정한 여인처럼 팔짱 끼고 데리고 왔는데 뭘. 혹시 저기 범죄도시 보셨어요? 예, 범죄도시 봤습니다. 그때 보면서 본인 나왔습니다. 얘기인데 그 좀 어떠셨어요 소감이? 마동석이보다는 훨씬 잘생겼고 비교가 안 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범죄도시는 실제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냥 대표적인 게 다른 게. 일단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 현실에서는 때리는 건 없죠. 네, 현실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범죄 도시가 이렇게 흥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 맞아요. 누군가를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을 그 마동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죠.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예. 해주는 거죠. 네. 많은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 공직 생활 하실 거잖아요. 뭐 예. 하시는 과정에서 그 외사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주직에 좀 뭐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좀 도와줬을 때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일단 기능을 좀 더 네. 앞으로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이 외국으로 도망은 많이 그럴 거예요 앞으로 예, 예, 계속 늘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고 출입구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졌기 때문에 예. 그냥 오늘 가고 싶으면 비행기에서 가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예전하고 틀리니까요. 외사 기능을 좀 넓혀 이제 확대해야 된다. 예. 그건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과장님 저기 사건 의뢰가 그래도 이쪽에선 좀 오래되고 정통 있는 유튜버잖아요. 근데 예. 처음에 좀 나와달라고 교수님한테 제안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영광이었죠. 우리 선배님한테 예. 또 이렇게 지금 69만이던데요. 69만이 예. 예.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것도 예.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뭐. 과장님께 형사란 어떤 그 존재인 것 같으세요? 경찰관이라면 일단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잡아서 사회 정의를 크게 바뀌지는 않더라도 이게 나쁜 놈은 꼭 내가 잡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의지가 있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형사가 돼야 된다. 아. 형사들이 끊임없이 세상이 갑자기 우리 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네. 끊임없이 잡는 이유는요. 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기 위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형사하거든. 후배님이 가진 노하우, 그럼요. 터득한 거, 체득한 네. 것들을 네. 정말 좀 더 영향가 있게 네.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혹시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이 책을 보실 때 네. 구해서 보셔야 될 때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책을 판매하러 쓰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 경찰관이나 경찰관이 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사건에 대한 맞아. 게 있었다는 걸 보고 네. 이렇게 풀어나갔다는 걸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일반 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맞아요. 예. 이런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예방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범죄는 예. 알면 좋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2편 나옵니까? 이 편은
이 표현 또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뭐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쁜 시간인데 사실 바쁜데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질문 나와줘서 고맙고요. 예. 경찰관들이 이제 중간에 뭐 중간중간 이제 좀 잘못도 하고 그래서 뭐 나쁜 일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경찰관들은 다 자기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좀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명언입니다. 예.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예. 시간 만들면 나와서 또 그때는 한 번 더 만들어서 왔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드디어 우리 영건영 교수의 외국 연수살인 사건. 네. 아이고. 우와,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번에 2주 연타로 하고서 침병상 있어서 자료 쓰지 말라고. 2주 연타 찍어놓고 이제 했으니까. 네. 오늘 보니까 이건 이것도 남미 계통 같다 보나마나. 멕시코예요. 네. 후아나, 다야나라, 바라자, 샴페리오. 네. 아, 이렇게 복잡해 이거. 네. 올드레이디 킬러네 이거 뭐 그 할머니 살인자야 전문적으로. 네, 멕시코 제일 유명해요. 침묵의 여인 여성이구나 여성. 예. 네. 여성 살인범 우리가 했나요? 네, 몇 번 삼순호바도 했었고. 아, 있었구나. 네, 그 아, 삼순호바도 했다. 낄낄 할멈도 했고. 아, 낄낄도 했고. 네. 근데 이거는 멕시코 여자네. 예. 네. 근데 뭐 레슬링 선수 출신입니까? 예. 네. 이거 뭐 이거 제자 레슬링 선수예요. 어, 그래요? 예. 네. 오, 야 이거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외신에 가끔 나오고요. 멕시코 국민들이 예. 네. 이 사람 때문에 한 6년을 떨었어요. 어,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잔데. 오, 그쵸, 처음 보시죠. 어이구, 이거 희한한 거 보네? 네. 와, 한번 가봐요, 빨리. 네. 이름은 이제 멕시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이름이. 네. 예. 후아나, 다야나라, 바라자, 산페리오인데, 바라자는 이제 그 아버지 성이고요. 아버지. 아시죠? 산페리오는 이제 어머니 성이고요. 그래서. 그 후아나라고 보면 되겠네, 후아나. 그래서 바라자라고 할게요. 아, 바라자. 네, 주로 바라자라고 나오니까, 멕시코 시티 아시잖아요. 수도죠? 네. 거기를 한 5, 6년 동안 공포에 떨게 한 사람이에요. 참나. 연쇄살인 진짜 많이 했거든. 많이 했고, 잡히지도 않고. 그 경찰이, 멕시코 경찰 그 기록을 보니까, 연인은 막 몇만 명 투입했어요, 잡으려고. 이거 잡으려고? 네. 애는 썼네? 근데 엄하게 잡혀서 잡힌 건 또 참나. 그래서 여성 연쇄살인범인데 강력범 연쇄살인범이에요. 뭐 독사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여성들이 대체로 이제 그 약물 사용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그게 아니네. 예, 남성형 연쇄살인범이에요. 레슬링 선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조크했구나. 네. 그리고 자료가 되게 유명한데도 좀 적어요. 적어가지고 이제 멕시코 언론에 나온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언론에 나온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그 범죄학 연구한 대학이 좀 많잖아요. 네, 네. 거기 자료 좀 뒤져갖고 아카이브 뒤져갖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죠. 뭐. 네, 후아나, 다야나라, 바라자, 산페리오인데 일반적으로는 교수님 검색해 보시면 후아나, 바라자 이렇게 후아나, 바라자 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공식적으로만 16명의 할머니들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네, 65세 할머니들만을 잔혹한 방식으로. 왜 여자인데 여자로 그렇게 죽였지? 네, 그래서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피해자는. 네, 그리고 피해자가 다 여성인데 전원 다 65세 이상이에요. 희한하네요. 또 희한하죠? 그래서 이유를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최고로 잘하는 여성 프로레슬러는 아니었는데요. 떠오르는 신성이었어요, 프로레슬러 판에서. 예. 네. 근데 교수님 프로레슬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전에 짜고 하는 약간의 서커스 형태 레슬링이 있고 대련식으로 진짜로 맞다이 뜨는 게 있대요. 요쪽에서 실전 레슬러예요. 잘못하면 사람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16명은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여기서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네. 예, 그렇게 돼서 멕시코 법원에서 무려 759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합산형이. 네. 멕시코는 합산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럼 살고 있네요. 복역 중이에요. 안 죽고. 참나. 멕시코 경찰이 이제 바라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예. 1998년도부터 살인이 개시된 걸로 98년도. 예, 보고 있고요. 2005년도 사이 6년도에 마지막 살인 저질면서 검거가 돼요. 그래서 최소 42명에서 아휴, 16명인데 그러니까 공식으로 인정된 것만 요 안에 들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42명 중 16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최대 48명까지 사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은 뭘까 도대체. 근데 여기서 이제 교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16명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인정을 해 가지고 그게 759년. 네, 그게 759년형입니다. 현재도 그 바라자가 벌인 사건에 대해서 그 멕시코에 있는 그 유족들 있잖아요. 유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저 여자가 죽였을 것 같다고. 예, 왜 그럼 얘가 지금 교도소에 연방 교도소에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이거 기소해 달라. 처벌해 달라고 계속 탄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멕시코의 경찰에서 인정하는 게 30건 정도는 미제 사건. 근데 이제 바라자한 걸로 봐요.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라자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대요. 아, 네가 했냐? 예, 계속. 그러니까 증거는 없구나. 증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자백을 듣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어. 그러냐면 그 바라자한테 가서 이제 네 어차피 이게 사실상 무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멕시코에는 연방경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경찰 수사관하고 멕시코시티가 주 이제 근거니까 멕시코시티 경찰하고 계속 가서 이제 설득 중이래요. 아. 그리고 언론도 가끔 접촉을 해요.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 오리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냐면 넷플릭스에서 지금 교수님 아시겠지만 가끔 이제 범죄 사건 다큐멘터리로 몇 부작 나오잖아요. 나와요.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봐야겠다. 예, 그 센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장 과정이 거의 안 나왔는데 이거 찾느라 진짜 죽을 뻔했어요 교수님. 왜 그러냐면 공식 자료에 많이 안 나와요. 정확하게 지금 찾은 것만 정리하는데 57년생입니다. 나하고 동갑이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정 생활도 뭐 잘하고 있고요. 12월 27일 날 태어났고요. 멕시코 시티 북쪽에 위치한 그 이달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히달고라고 불러요. 히달고. 근데 이제 거기 발음으로 이달고랍니다. H 무음해버리죠. 무음해버리나 봐요. 그래서 이달고주의 에파 조유칸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작은 시골 마을, 완전 농촌, 깡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연쇄살인범 대부분이 불우한 환경이잖아요. 불우한 환경. 여기 전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당시에 13살이었대요. 와, 미치겠다. 태어날 당시에. 그러니까 12살에 임신해갖고 간장하겠네. 13살에 바라자를 낳은 거야. 13살이가 애 낳은 거구나. 예, 이것도 말 안 되죠.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낳을 당시에 이제 바라자 진술이 뭐냐면 경찰에서 난 아빠 없이 불우하게 자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 맞냐면 13살짜리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 바라자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불상의 사고로 사망을 해요. 아.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13살짜리니까 무슨 결혼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빠 엄마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매매 아동으로 살고 있었나 봐요. 혼자.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다가 이제 아빠를 만난 거죠. 근데 아, 그래서 그 사람 사이에서 얘가 낳았구나. 네. 그래서 아빠성을 달긴 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바라자라고 아빠성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멕시코 언론에서 뭐냐? 그 아빠도 아빠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뭐 성매매성이. 왜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그 사진은 거의 없는데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체형이 틀려요. 엄마는 원래 얄쌍했고 엄마는 얄쌍한데 아버지도 얄쌍했대요. 아니 근데 13살짜리가 성매매 여성으로 멕시코가 많았대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애들이 성매매로 하다가 이제 피임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됐고요. 그게 지금 여기 바라자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연히 없죠. 석 달 만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엄마가 성매매 여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 관리를 했겠어요. 애가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방치 모드로 간 게 이 성장의 이제 기본 내용이라는 그러네. 겁니다. 영향을 미쳤겠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3살짜리가 학교를 한번 해요 애를 의무교육인데 이때도. 아, 지도 안 갔는데 13살짜리 성매매하면서 하는데 뭐 애 학교 보내겠어? 그러니까 바라자가 어릴 적에는 초등학교까지는 국가에서 다 대줬대요. 그러니까 애 공립학교만 보내면 되거든. 근데도 안 보내. 안 보내. 그러니까 이제 글을 못 배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바라자가 글을 아예 문맹이에요. 문맹이구나. 예,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 이름이 주스타 산페리오예요. 아, 그래서 산페리오. 네. 엄마가 주스타 산페리오인데 알코올 중독이 좀 심해가지고. 13살짜리가? 네. 그러니까 술은 10대 초반부터 먹은 걸로 파악돼요. 야, 13살이 성매매하고 살아가는 건 웃기는데 또 그것도 알코올 중독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의탁에 또 남편은 죽어버려. 애기는 13살에다. 거기다가 이제 성매매해. 거기다가 알코올 고도 알코올 중독했대요. 어느 정도냐면 그 고객 있잖아요. 성매매도 단골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골들이 와서 그랬대요. 돈 주면서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술사 처먹지 말고 네 딸 저기 과자라도 사 먹여라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겠지. 시골 동네니까. 그 돈 가지고까지 다 술 처먹었대요. 뭐 말하는 엄마가 쓰레기구만 엄마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바라자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엄마 친구들이 학교 가는데 나 왜 학교 안 보내줘 이렇게 따졌대요. 애가 이제 7살 되니까. 그때 엄마 왈 오 이 미친년이 무슨 학교야 그리고 또 쪼들어 패는 거라. 그래갖고 교육도 안 받고 폭행도 당하고 정서적 학대도 당했고 거기다 더 골 때린 건 뭐냐면 아이 앞에서 성매매 영업도 하고 돌겠다 진짜. 그래 애가 뭐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멀쩡하게 성장하는 것 자체 노리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예. 그러다가 이제 12살 때요 진짜 황당한 일이 발생해요. 술 먹을 돈이 떨어지니까 이 엄마가 당구를 부른 거야 아저씨를 불러갖고 너 나 맥주 3병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런 거야 왜 그랬더니 우리 딸 너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라. 야, 완전 이거 또라이구만 이거 확 죽어버려야 될 거야. 그래서 맥 실제로 정 공식 기록에 맥주 3병에 팔려가요 그 아저씨 집으로. 12살 때입니다 바라자가요. 거기 가자마자 뭐 성폭행 당했겠죠 그 아저씨한테 맥주 3병 주고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두 번의 임신을 하고요. 그 남자한테. 네 그리고 두 번 그 두 아이 다 전부 다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자연 낙태가 돼요. 유산. 네 유산을 한 거죠. 이 반복을 하니까 아이고. 애가 이게 멀쩡하겠냐고. 12살 때부터. 예. 근데 이러다가 이제 신문이 났나 봐 바라자가. 그러니까 너 나가 그래갖고 엄마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엄마 왔는데 이제 그 아저씨 집에서 애가 두 번 이제 유산을 할 정도니까 4-5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한테 돌아갔더니 엄마를 하는 꼬라지가 똑같아. 그러니 사람도 못 알아봐 이제 술이 완전 쩔어가지고. 아이씨 그 왜 엄마 저 할머니들 나이 많은 사람 죽이는지 답 나오네. 그렇죠 답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엄마 나한테 왜 저래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엄마에 대한 엄청난 복수심 사춘기니까 이유가 이제 나 벌써 애나 팔아먹었어. 애 두 번이나 유산도 엄마가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냐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이랬는데 엄마한테 뭐 좀 화 좀 내려고 할 때 엄마가 죽어버려요. 23살 때예요. 아 일찍 죽었네. 네, 그래서 1980년도에 57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23살이었거든요. 80년도에. 이때 46세였던 엄마가 간경병 고도 간경병으로 술을 맨날 처먹으니까 죽어버려요. 소생도 안 되고 뭐 그냥 집에가 죽으라고 그랬대요 의사가. 그래서 사망하면서 이제 호롤단신됩니다. 호롤단신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완전 깡시골이거든.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23살짜리니까 그렇지. 주변에서 이제 성매매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사는 게 싫었거든. 근데 이제 엄마가 죽고 나니까 그 단골들이 와갖고 바라자한테 아저씨랑 놀아주면 용돈 주겠다 또 이 지랄하는 거라. 그게 바라자가 약이 올라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비전이 없다. 이제 아빠도 그렇지 엄마도 그렇지 그러니까 떠나야지. 그냥 멕시코 시티 가갖고 내 인생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러고 멕시코 시티를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여기서까지는 정말 불쌍하네. 네, 여기까지만 하면 좀 불우해요. 어? 불우하고 불쌍하네. 그러니까 멕시코 언론에 그 보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딱 끊어갖고 23살 전에 바라자를 놓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멕시코 시티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니까 일단 점원 같은 거 있잖아요.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점원에 취업을 했는데 뭐가 막혀. 뭐가 막히냐. 글 모르잖아. 그렇지. 문맹이라며. 이땐 또 포스 시스템 같이 뭐 바코드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맹이야. 글을 하나도 몰라. 참. 쫓겨났겠죠? 취업하는 족족 다 쫓겨나는 거야. 왜? 이게 한글을 모르니까 우리말로 하면. 못다 써먹어요. 불쌍하다. 그러니까 정규직 자리 자체를 못 구하고 몸으로 뛰는 거 있죠. 뭐 물건 나르는 거. 덩치 좀 있었으니까. 이런 것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쉬는 날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프로레슬링이 저 그 저기 멕시코 유명한데요. 그래갖고 프로레슬링 경기장을 찾아갔는데 약속 대련 말고요. 자유 대련. 자유 형식으로 막 두드려 패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유 대련. 네. 그 실전이야 실전. 그 완전 격투기예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자기도 덩치가 있고 좀 근육이 있잖아요. 걔가 할 건 그거밖에 없네. 그게 이제 뭐냐면 교수님 그 영화 제목으로도 있는데 루차 리브레라고요. 자유 대결인데 이걸 보면서 애가 꽂힌 게 그 여자 대련을 봤대요. 보는 순간에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 훈련 과정을 있잖아요 지원을 해요. 초보 과정 있잖아요 루키 과정에 지원해갖고 이 자유 대련 형식의 프로레슬러 있잖아요 이 길로 접어들게 돼요. 자기 길을 찾은 거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힘든 과정 수련 과정을 다 되게 빡세대요. 수련 과정이. 그러고 나서 자기 사수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교수님 링네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닉네임 말고요 링네임. 링 그러니까 링에서의 네, 네임. 링에서의 이름을 받는데 그게 여기 아까 연애살이 별명에 넣어놨잖아요. 라 다마데 델
살렌시오. 그래서 침묵의 여인. 이름, 아, 침묵의 여인. 예, 또는 블랙로즈라고요. 검은 장미라고 자기 이제 이름을 부여받은 겁니다. 닉네임이야, 링, 링에서. 네, 닉네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아, 나는 천직을 만났다. 그리고 또 그러네. 하나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투기 할 때 끝장이었대요. 어디, 어딘가 발산하는 거지. 거기 죽일 듯이 했나 엄마라고 봐. 생각하고 두들겨 팼겠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뭐 백전백승이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이게 프로레슬링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데요. 치명상 입히는 건 안 된대요. 안 되지. 땅땅땅 때리면 항복 끝나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여성 프로레슬러들끼리 야 저거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왕따 받았구나. 왕따. 왜 그래? 너무 공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치명상을 입게 돼요. 허리가 꺾이는 부상을 입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 나 그렇게 세게 때렸지. 너도 허리 한번 꺾여봐 했는데. 새우 꺾이겠구나. 네, 허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프로레슬러로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프로레슬러가요. 그때 승리하면 막 이렇게 손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객이 몇백 명이 막 박수치고 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지지와 격려를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다수한테. 그러니까 바라자 입장에서는 어, 나 이거 계속 프로레슬링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게 이제 회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기서 있잖아요. 점원으로 취업을 해요. 프로레슬링 경기장에서. 뭘 했냐. 그 맥주하고요. 팝콘 파는 거래요. 팝콘. 네. 점원을 한 거예요.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저기서 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내가 박복해갖고 내 천직이라는 내 프로레슬링조차도 하지 못하네. 그러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자를 또 하나 만나요. 연타로 이제 연년생으로 애들을 이제 90년대부터 낳기 시작을 하는데 1995년에 넷째까지 납니다. 어이씨, 잘 살았나 보네. 아, 잘 산 게 아니라 홀로 육아를 했대요. 아이고 또 이상한 새끼를 만났네. 잘못 만난 거지. 그래갖고 남편이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인 남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결혼은 교수님 교도소에 들어가서 해요. 아. 편하고 편하고 하고요. 이때는 동거예요. 네를 낳는데 네 명을 낳았어. 근데 거기서 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그 없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그리고 큰아들이 저항하다가 강도한테 죽어 폭행당한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하, 이 엄청 불행하다 진짜 이 여자도. 그러니까 정신적 충격이 큰아들이 되게 착하고 엄마를 잘 자랐는데 이게 이제 이게 간 거야 이게. 이때부터 이제 맛이 가기 시작을 해갖고 막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버기가 한 거네. 예, 여기까지부터가 이제 그 성장하고요. 청년기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불쌍하다 진짜. 근데 이제 교수님 기록에 공식 기록이 안 나오는데요. 1992년도부터 절도를 연쇄 절도를 했다는 기록이 좀 나와요. 결혼해갖고 아예 연타로 넷을 낳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남자 경제 능력이 안 다니까. 무능력하다며. 네. 그래서 절도라고 이런 게 나오는데 다만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되게 좋대요. 좋아서 한 번도 검거 안 되고 전과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계속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가 와요. 이때 딱 되면서요. 멕시코 시티에 이상한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살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네. 혼자 사는 할머니가 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요. 65세 이상. 그래서 멕시코 시티 경찰이 가요. 간데 자세가 좀 이상해. 뭐냐면 손에 이렇게 끈을 잡고 있는데 양쪽에 자기 손으로요. 이렇게 자기가 목을 졸라서 죽은 걸로 나온 거라. 걔는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요. 노인들은 특히. 그죠. 그래서 요런 게 계속 발견이니까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른 형태의 할머니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어디 갔더니 얼굴이 다 없어져 버릴 정도로 맞은 할머니들 사건이 계속 발생해요.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에서 경찰이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수사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증인도 없고요. 증거도 없어. 일부 이제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있잖아요. 지문이 나왔대요. 뭐 이렇게 목을 누른다는 건데 지문이 현출이 됐는데 이거 대조해도 안 나오는 거라. 교수님 대조했는데 왜 지문이 안 나왔을까요? 완벽한 지문이었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 멕시코의 지문 시스템은 전과자 우리는 이제 주민증 만들 때 다 찍잖아요. 찍는데 네, 여기는 전과자만. 예, 여기는 전과자만 지문을 채취하는 시스템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 전과가 없잖아요. 지금 바라자가 없으니까 대조할 대조군이 없는 거라. 경찰도 하기 힘들었겠다. 예, 그래서 지문은 계속 나오는데 사건은 미궁에 빠집니다. 이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 발생 빈도수가 또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4개월에 한 번씩 발생하던 게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할머니들이 죽어나가는 매년 10명꼴로요. 65세 이상 할머니들 특히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는 독신 노인들 있잖아요. 이분들만 계속 사례 대한 대로
발견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요. 멕시코의 일부 언론사가요.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취재를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경찰에서는 이걸 개별 사건으로 해갖고 시시했대요. 되게 말아먹고 있었던 거네. 네, 왜 그러냐면 범인을 못 잡으니까 쉿! 하고 할머니가 그냥 뭐 강도한테 폭행당해 죽은 것 같아 이러고 다 개별로 했는데 멕시코에도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말 나올 거 아니에요. 특히. 이건 공통적이다 이거지. 특히 이제 그 시체 공시소 있잖아요. 보관소 있잖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말을 많이 했대요. 아, 이건 동일범순이다. 왜 그러냐면 교수님 봐봐요. 범이 같으니까. 제가 이제 시체 보관소의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할머니 시신이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 예, 네, 얼굴이 맞아서 쪼져 없던가 아니면 목 졸라 죽였는데 거기 내용 봤는데 가족이 또 안 찾아와요. 가족도 많이 안 찾아와요. 혼자 사는 노인. 네. 거기다 왔는데 웃기는 건 그냥 사건 종결됐으면 바로 얘네도 화장해갖고요. 납골하는 모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체가 싸요. 경찰에서 처리는 못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기소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자꾸 시체만 싸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 이거 해결 안 됐으니까 경찰은 이제 시신을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퍼져나갔구나. 그러니까 일부 제 멕시코 언론에 나와요. 시체 공시소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표했대요. 할머니 시체가 막 10구씩 쌓이고 앉았는데 너희 새끼 뭐하냐 하는데 이게 기자한테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2005년도부터 멕시코의 유력지 있잖아요. 기자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사회부 기자들 파기 시작을 한 거라. 파니까 얘네가 볼 땐 연쇄살인이냐. 당연하지. 네. 그래갖고 얘네가 이 연쇄살인 특징으로 해서 호위 말하는 아까 교수님 말했던 올드 레이디 킬러. 아, 그러네. 이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러네. 왜 할머니만 죽이는 연쇄살인범이 멕시코 시티에 있을까? 이걸로 특집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할머니들 사진이 다 그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네요. 예. 네. 이게 경찰은 계속 헛발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언론에서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이게 사진들을 확보해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멕시코 경찰은 뭐라냐? 아 이거 개별 사건이에요. 이거 연쇄 아니에요. 그건 당신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반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가 2005년 11월 경에 이제 꼬리를 밟히는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이 당시에 얘 입장에서는요, 난 안 잡힐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라자 입장에서는. 왜? 자기가 지금 벌써 죽인 것만 30명 넘어가는데 자기 근처에 경찰이 알짱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맘 놓고 하는 거지 뭐. 네. 그때 언론에 우리우리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에요. 사고를 또 쳐요. 그래서 할머니, 한 할머니 살해하고 나서 이제 집을 나가고 있었는데 나갈 때 이제 목격자가 하나 본 거야. 아, 목격자가 있었어? 그러면 이놈의 목격자 때문에 열애만 박살나요. 목격자 봤는데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나오더래. 빨간색 저기 블라우스를 입고. 여장하고? 예, 네, 근데 덩치가 큰 남자로 봤고요, 일단 목격자는. 아~ 나온 그 공격자를 남자로 봤고요. 근데 보니까 귀걸이를 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장 남자라는 거야? 머리가 쇼컷이고. 그러니까 여장 남자라는 소리네? 예. 네. 진술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용의자가 돼버리잖아. 통치가 이만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딱 지목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지목한 게 뭐냐? 아, 그러면 남자인데 화장을 했다 그러면 트랜스젠더일 가능성이 있겠네? 당연하지. 예. 네. 이게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는 경우 트랜스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요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멕시코 시티 경찰이. 그래갖고요. 한 6,700명 잡아들였대요.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구타하고 이때 뭐 인권 없거든. 이렇게 붙들어 놓고 너희 새끼야, 네가 그 할머니 죽인 거 아냐 그러고서는 막 조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이 당시 멕시코에서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테러가 좀 많았대요. 많았고. 이 당시 멕시코 시티 경찰은 성소수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대요. 거의 존벌레 수준으로 취급을 했는데 진술이 유력한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었고 화장했고 귀걸이 쳤다 이 얘기 딱 나오는 순간에 그냥 성소수자들이 그냥 타깃이 됐네. 멕시코시티 일제 정비가 들어간 거라. 그래갖고요 나만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가서 뭐 있는 망신 고문 뭐 다당으로 해갖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몽타주예요 교수님. 뭐 비슷하네. 네, 몽타주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몽타주까지 나와가지고 이 몽타주까지 쭉 퍼집니다. 이렇게 성소수자를 막 잡아들이잖아요. 잡아들이니까 이때 이제 언론에서 봐, 너네 연쇄살인 아니래매. 근데 너네 연쇄살인 거 생각하니까 지금 성소수자 이게 싹쓸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잡아다 놓고 유치장에 놓고 난리친 거예요. 그때 뭘 한 줄 아세요?
경찰도 웃겨요. 너네가 판매 부수하고 TV 시청률을 올리려고 너네가 이걸 자꾸 연쇄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당신들이 선정주의 보도기 때문에 언론사 쓰레기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따위로 또 답변합니다. 언론하고 싸우네. 예. 근데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데 어쨌든 40여 명의 할머니가 계속 죽어나갔잖아요. 아이고.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멕시코시티에도 바보 같은 경찰만 있겠어요. 형사들이. 형사들이 고민하다가 야 이거 잘 헛다리 짚은 것 같다. 성소수자 중에 아까 트랜스클러스하고 트랜스젠더는 아닌 것 같다. 그 사람들 대상이 일부 형사들은 그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봤는데 봤더니 할머니들 공통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40명을. 피해자의 공통점. 네. 찾았더니 뭐냐. 다 독신이야. 65세가 다 넘었어. 노인네다. 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 관절이 안 좋아서 나가기 어려워.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사회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빈곤층. 그 네, 네 공통점이 있다. 다 들어가요. 전원 다. 그러면 그거하고 연관된 사람 대상을 찾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진짜 중요한 건 교수님 앞에 말씀한 대로였는데 전원 다 침입 흔적이 없어요. 침입은 하나도 없어. 그럼 면식범이네. 그냥 월적 그냥 편하게 들어와서 편하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죽이고. 면식범 소형으로 보여. 네. 그러니까 교수님 이름 뭐가 차관이 되실까요? 지금 기준은 똑같아요. 지금 돌봐주는 사람들. 그렇죠. 어. 그래서 사회복지사? 다 사회복지 사나 사회복지 공무원이야. 그렇지. 그 사람들은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멕시코시티에 사회복지사하고 노인 대상 노인 전문 사회복지사하고요. 사회복지 공무원 또 초토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소수자 끝나고 다 불려 들어갔다 또. 너 그때 어디 갔었냐고. 수사도 어디 있다기로 해. 야. 그래가지고. 진짜 노인복지 부서는요 다 털렸대요. 너 그때 동선 얘기해봐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장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도 약간 여성틱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 남자 공무원이나 남자 사회복지사 중에 여성성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얄쌍한 사람들 다 조졌대 그냥. 완전 타겟이네. 그리고 이거 또 헛다리 짚은 거라. 아이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연쇄살인인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수님 요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발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처음에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대요. 첫 범행을 할 때 했는데 할머니가 너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길래 자기 입장에서 무학자잖아요. 공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 저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믿는 거야. 아 너 공무원같이 생겼네 그랬더니 무슨 업무해 그랬더니 할머니 같은 사람 도와주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 너 그럼 사회복지 공무원인가 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하지 이름도 이때 살인 시작됐거든. 아 그게 빌미가 돼버렸구나. 네. 그래서 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경계를 안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만나는 할머니가 혼자 사는 걸 다 어떻게 알아. 맨날 따라다닐 수도 없고 애는 지금 3명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정보 판매하는 그 약간 심부름센터 같은 쓰레기들이 있대요. 멕시코시티에. 얘네한테 돈을 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관련된 기록 있잖아요. 이 대장을 빼낸 거라. 아니 그리고 그러면 그 집 가서 죽이고 뭐 물건도 훔쳐버렸나? 아 그런 건 안 했어요. 증거 남길까 봐 그건 거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범인을 노려야 되잖아요. 참. 노려야 되니까 자기가 저 놀이터에 있는 앉아있는 할머니라고 다 독신노인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관련된 기록 있잖아요. 명단 확보를 했구나. 아 명단 확보를 한 거예요. 65세 이상의 무섭다, 몸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거의 왕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재가 방문 있죠. 쉽게 말하면 집에 방문해 갖고 이 혈압제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하는 분만 꼭 이거 딱 노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 타겟이네. 그러니까 이분들만 계속 당한 거야 이게. 그리고 나중에 있잖아 이거 정보 유출하는 애들 다 잡혀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안 돼. 아까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까지 털었잖아요. 안 나와. 안 나오고 이제 언론에서 니네 뭐 하는 거냐고 멕시코시티 경찰들 막 난리 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성매매를 하는 여장 남자들 있잖아요. 역까지 다 쑤셔갖고 다 잡아들였대요. 안 나와. 안 나와. 계속 안 나오는 거야. 타겟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유일한 게 교수님 2005년 11월 달에 할머니 살해하고 나가다가 본 게 다예요. 예.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멕시코시티 경찰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마가사리만 있겠냐고. 일부 형사팀이 야 옛날 거 좀 다시 좀 봐야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교수님 저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수사하다 안 되면 원점으로 다시 가라. 그럼 다시. 여기도 이런 간부가 있었나 봐요. 아까 목격자 최초로 나타난 게 2005년 11월자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시체 보관소에 있었대요. 있었는데 이 시체 보관소를 다시 찾아가요. 형사들이. 찾아가서 할머니 전신 얼른 상태니까 전신하고 옷까지 하고 유류품 대상으로요. 전방위로 재조사를 해요. 지문이 나온 거라. 그래서 이때 최초로 지문이 나와요. 지문이 나왔는데
짐은 얘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짐은 나오면 뭐하냐고 대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여기 이 사진은 교수님 이게 멕시코시티 경찰차인데요. 경찰 달고 다니니까 이거 붙이고 다녔어요. 이게 교수님 내용을 보니까요. 멕시코시티가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어요. 2004년 5년 6년도에. 그래갖고 아까 얘기한 트랜스젠더 여장 남자 뭐 반인권적 수사를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번졌냐. 인권단체에서 난리치는 거라. 그러지. 야 얘네가 무슨 살인범이야. 거기다 교수님 경찰에서 트랜스젠더하고의 트랜스클로스 있잖아요. 얘네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얘네가 테러당해서 총 맞아 죽는 사건도 발생해요. 에이씨. 이거 일이 커진 거라 빨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2006년 1월에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 그 2006년 여기 1월 25일이네요. 1월 25일 날 얘가 마지막 살인을 저질러요. 예, 네, 마지막 살인을 저지르는데 이때 이제 지가 방심한 거지.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역시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인데 어머니 집에 들어가셔갖고요 청진기 있잖아요 이걸 들고 가서 어머니 저기 혈압하고 심장 심전도 제대로 깨고 들어간 거라 얘가 그 한동안 이제 막판에는요 그 청진기 줄 있잖아요 이걸로 주로 범행을 썼어요. 그래서 발견된 어머니들이 전부 다 청진기를 목에 감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살인을 2006년 1월 25일 날 멕시코 시티에 베누스티아노 카란사 자치구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나 마리아 데로스 라에스 알파로라는 82세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 죽였어? 이 집을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두드려 패고 청진기로 목 졸라 살하고 이제 나옵니다. 나왔는데 이 할머니가요 못 사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렵게 사시지만 그나마 생활비 버시려고 방 한 칸을 젊은 여성한테 빌려주고 있었어요. 아, 죽은 할머니가? 예. 네. 그러니까 전전되죠, 쉽게 얘기하면. 예. 네. 그런데 그때 거기 그 방에서 월세 사는 여성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돌아가신 지 10분도 안 됐대. 딱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목 졸라갖고 이러고 돌아가셨는데 시체는 따뜻한 거라. 그리고 전화로 바로 신고해요, 이 세입자가.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그때 막 곤두서 있잖아요. 긴급배치했겠네. 긴급배치. 긴급배치예요. 모든 멕시코 경찰이 그게 짜깔렸대요. 3중 경계로. 그러면 얘 도망갈 시간이 줄어들지. 근데 이때 못 도망간 거지. 왜 경찰이 출동하는 게 20분 내에 다 포위망 다 형성했거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발화자 입장에서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라. 그래갖고 쭈삐쭈삐 왔다 갔다 계속 돌아다녔대요. 근데 거기는 경찰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이 몽타주 있잖아요. 몽타주가 남자 같지도 않고 여자 같지도 않은 게 좀 그렇잖아. 그게 비스무리한 거야. 그래갖고 바라자한테 일로 와봐요 아줌마 이런 거라. 건물 안에? 네. 왔더니 이제 거기서 아무 말 못해. 그래서 지금 여기 왜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누구 좀 만나러 왔는데 그랬더니 누구야 집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 못하지. 교수님 맨날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리고 어딘데 얘가 말을 못해. 그렇지. 너 이상하니까 잠깐 경찰서 좀 갈까 그러니까 어우 저 싫은데요 그때 지랄 그러고서 잡아가. 이제 지문 찍으면 되잖아. 그럼. 가자마자 이제 얘는 이제 각성한 거예요. 멕시코 시티 경찰은 왜 지문이 없으니까 잡혀오면 그때부터 지문 다 땄대요. 그렇지.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수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오자마자 지문도 딱 찍은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찍고 했더니 바로 나와 이거 맞다. 아이고 꼼짝 못하지 뭐. 그 바로 체포된 거예요. 아 그렇게 검거된 거구나. 이거 잡힌 과정도요. 이게 언론마다 다 틀린데 정리하면 이게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졸지 잡힌 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가 방심한 게 방세입자가 따로 있었다는 걸 얘가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혼자 사는 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했죠. 예. 그동안에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방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이전에요.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도 사는 분이 있었대요. 진술 과정에서. 공격을 안 한 케이스가 있는데 너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아니 서류상으로는 동거인이 없던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할머니가 남자친구가 있더만 이건 제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만 해야 되니까. 네, 왜 그럼 대부분 할머니들이 사망한 지 한참 뒤에 발견됐어요. 일주일이나 막 2주에 막. 그래서 못한 거예요. 이만큼 있잖아요. 거기 그 교수님 풍선같이 된 상태에서 거의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방심한 거야. 왜? 거기에 방아를 세드는 사람이 있는 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살인했다가. 그 사람이 신고해서 긴급 배치돼서. 네, 5분 10분 만에 바로 이게 검거가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딱 보니까 지문이 보니까 멕시코시티 경찰 아이쿠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제 다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뒤졌는데 뒤졌든지 뭐가 나오냐. 일단 청진기 나오고요. 그렇지. 네, 청진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청진기를 여러 개를 들고 다녔대요. 이것도 말이 안 돼. 왜냐면 들고 다니는 사람은 청진기 하나 가지고 계속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청진기가 3, 4개가 장착이 돼 있네, 가방에. 그건 살인도구잖아. 예, 네, 목 졸라 죽이고 버리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관련 서류 있잖아요. 이건 할머니들한테 저희가 보건연금 더 드릴 테니까 사인하려면 집으로 가실까요? 이렇게 유인했죠. 접근하려고. 네, 이거 돼 있어. 가짜 서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임을 확인하는 위조 신분증까지 가셨어요. 출입하려고. 네. 이걸 딱 잡는 순간에 다 맞는 거야. 그냥 끝났네. 아, 이게 맞네. 얘가 들어갈 때
할머니가 문 열어주고 들어갔고 거기서 방심한 상태로 청진기로 목 졸랐고 빼도박도 못하는 거죠. 맞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이거 딱 이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검거가 됩니다. 이때 48세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멕시코 경찰도 각성했다고. 그래갖고 이전에 이제 시체 그 공시소에 있거나 또는 이제 유류품 남은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분들 지문을 다 뒤졌대요. 멕시코 시티 경찰이. 그래갖고 총 10건 지금 마지막 돌아가신 어머니 포함해갖고요. 10건의 지문을 확보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바라자 지문하고 했더니 일치를 해요. 그래서 너 지금 10건 네가 범이냐. 그때 집에 들어갈 때 네 지문밖에 안 나왔거든. 이번 것도 당연히 네가 한 거고 너 10건 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서 저기 그 목격자 봤던 사건 있잖아요. 그때 2005년 말이에요. 그거하고 방금 죽인 할머니하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도 빼박 캔트인 게 있었거든요. 세 건만 인정을 해요. 나머지 인정 안 해? 예, 네, 나 안 해. 나 그런 간 적 없어. 지문 나왔는데도? 예. 네. 뭐 지문이 뭐 다요. 막 이러고 막 해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요 이게 어떻게 했냐. 그 멕시코 연방 경찰 있죠. 아 여기는 또 세드만요. FBI예요. 그래서 멕시코 연방 경찰의 전문가들하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그 검찰청의 최고 수사 잘하는 검사들 있죠. 아. 공조했구나. 네, 대대적으로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들춰내야 된다. 안 그러면 정권이 붕괴된다. 여기까지 나왔대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조사하는 거 여기 이제 체포됐을 당시 이 얼굴이에요. 여기서 이제 분석 나온 게 뭐냐. 첫째, 어머니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그렇지. 있었고 원망이 있었는데 교수님 분석하신 대로요. 이 엄마에 대한 그 분노. 분노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노인에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하고 교류가 거의 없는 혼자 사는 할머니만 공격했잖아요. 그걸 얘가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자식이 안 찾아온다는 건 자식한테 잘못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해석한 거네.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바라자가. 야, 저 할머니 내가 보니까 아무도 안 오네. 기록에도 없고 저 사회복지 기록 다 돈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식이 안 올까? 내가 우리 엄마 안 찾은 이유랑 똑같이 이 할머니를 자식들이 안 찾은 이유랑 같이 안 껐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싸.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그렇게 만들어갖고 이제 그러네. 연쇄살인을 골라서 한 겁니다. 참나. 거기다가 교수님 아시다시피 중남미에서요. 그래도 범죄 심리학 하면 멕시코를 좀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이제 주립대학부터 국립대학에 있는 범죄 심리학자들이 대거 투입돼 갖고요. 바라자하고 장기간 인터뷰를 해요. 너 왜 그랬니? 과거에 대해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딱 나온 게 뭐냐? 그때 특히 멕시코에 있는 범죄 심리학자가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미국 유학파가 많아요. 거의요. 거의. 네, 거의 유학 갔다 온대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얘네가 딱 결정된 게 뭐냐? 미국계죠. 미국계 학자들의 결론 뭐냐? 사이코패스다. 아, 사이코패스. 네. 죄책감이 없잖아, 얘. 아예 없대요. 사이코패스요. 그러니까 뭐 PCR 그때부터 썼잖아요. 대충 때리면 거의 38점, 39점이야. 네. 미치겠다. 여기도 봐요. 불쌍한 노인들을 죽여 그래. 인터뷰할 때도 당당하게 선생님. 당당하잖아. 이게 사이코패스 전형이거든. 야, 진짜 등치는 엄청 좋네. 예, 예. 남자 경찰들도 대응하기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슬링 기법으로 죽였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헤드락, 헤드락하고 예. 조크 걸어가. 예, 그리고 이제 누워놓고 때리는 기술들 때문에 안면 때리기. 씨, 이거 완전히 할머니들을. 예. 그래갖고 또 하나 이제 조사받아 나온 게 뭐냐면 너 청진기 왜 썼어 그랬더니 청진기를 꺼내면 할머니들이 경계를 안 했다. 아, 왜 내 입장에서 목으로 주는 건 힘들어갖고 지문을 남고 하니까 줄을 써야 되는데 할머니 앞에서 경계 안 하는 유일한 끈으로 된 게 청진기도만. 그 그러니까 하면서 얘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럼 너 청진기를 댈 때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의료복지 지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서도요 의료복지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 역할을 하는 그걸로 위장, 신분을 위장하니까 그냥 할머니들이 그냥 문 열어주고 다 이렇게 한 거란 얘기입니다. 에이. 여기 이제 그 검사 앞에서 서 있는데 죽이죠 아주 덩치가. 아, 남산만하네. 네. 그래서 이제 친절한 공무원으로 자신을 소개한 바라자가 피해 할머니들 있잖아요. 집 안으로 편하게 들어가서. 그치 뭐. 목을 조리거나 하면서 레슬링 때 그 기술 있잖아요. 그렇지, 이걸 사용해가지고 잔인하게 살해를 했고요. 그 앞에 사진 제가 할머니들 돌아가신 거 보면 이게 칼라로 보시면 끝장이에요. 뭐 막 터지고 막 두드러 맞고 난리도 아니에요. 때렸구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바라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5년도까지 난 안 잡힐 거야 이러고 믿고 계속 40명 이상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일단 라디오하고 TV를 열심히 봤대요. 글을 모르니까. 들으려고? 네. 아, 글로 신문은 못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순간에 말 나오잖아요. 근데 뭐냐? 이게 남자인 것 같다. 트랜스젠 것 같다. 그렇지. 트랜스 플러스인 것 같다. 사회복지공무원. 복지공무원 같아서 싹트젠 나무도 안 나오더라. 막 계속 나오니까 얘 입장에서는 수사자 진행 상황을 다 듣잖아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 아이씨, 뭐 나 안 걸리겠네. 이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유류품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좀 가져 나왔대요. 돈 낼 만한 그래. 거를. 안 갖고 나왔겠지. 근데 가져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인을 하려면 살인을 해야지. 지저분하게 물건 훔쳐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서는 후기로 갈수록 훔쳐나오는 건 거의 없는 상태로 갑니다.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그 청진기로 하면서 쾌감을 많이 느꼈대요. 청진기 짧은데 이렇게 힘을 쓰는 거라. 하나에 이제 저게 됐구나. 그러니까 검사가 물어봤대요. 바라자야, 너 왜 청진기만 주로 썼니? 그랬더니 아, 그거 할 때가 쾌감이 최고도만이야. 또 이지라고 또 답변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 있잖아요. 엄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날 제대로 아빠는 없는 치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날 잘 키웠으면 내가 과연 악마가 됐겠냐. 그렇지. 엄마에 대한 원망이야.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하고 이제 과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이 돼서 2년 뒤인 2008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돼서 1월부터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검찰은 총 40명이나 되는 할머니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피해자가 40명이라고? 예, 예, 예. 그래서 주장을 했는데 바라자는 한 명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은 이제 가장 최근 있잖아요. 신고 들어간 거. 이것만 인정했고요. 이러니까 이제 재판이 막 치고받고 공방이 있었는데 2008년 3월 31일이네요. 그러니까 봄에 1월에 시작해 3개월 만에 법원이 11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이게 인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도 치사 있죠. 강도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좌우지간 사람 죽은 거죠. 이것까지 다 얹어갖고 좌우지간 더 16명은 죽인 것 같아. 그게 759년인가요? 예, 이걸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759년형을 선고해버립니다. 참나. 어이가 없죠.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교수님. 왜? 이때 바라자가요, 하나도 안 놀랐대요. 759년 때니까. 그 신경 안 쓰지? 예. 합산형 있는 나라의 또 특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합산형이 있으면 수용기간 제한이 있다고 교수님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멕시코가 그래요. 몇 년이에요, 거기? 60년이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60년이야. 예. 네. 그래도 여긴 길어요. 저번에 교수님 뭐 20년짜리 있었잖아요. 60년 살고 나오면은 다 살은 거예요. 네. 여기서 죽어요. 네. 근데 20년으로 상한선 잡아놓으면 꽝이에요, 꽝. 저번에도 말씀드린 20년짜리 네.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0년을 딱 때리니까 바라자 때에서는 그래 뭐 60년이면 그냥 버틸만 하지 뭐 완벽하게 759년은 아니 이렇게 생각을 그렇지. 했대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759년형이니까 가석방은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또 하나 중요한 건 얘가 나이가 이제 50이 돼갖고 선고를 받았거든요. 60년 지나면 110세인데. 110세지. 가능 출소할 가능성은 없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멕시코 일부 갱단에서 바라자가 나오면 그게 갱단 중에서도 이렇게 정의로운 갱단이 있나 봐요. 죽여버린다. 정의당하도 마약 팔면서도. 그래서 얘 나오면 우리가 보복할 거다. 이러고서는 자기들 이제 네이밍하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나오면 실제 죽을지도 몰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교도소 들어갔는데 이제 중교도에서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자녀가 셋이 남아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큰아들은 강도에 죽었고 얘네들 진짜 또 부양한다고 거기서 체육 강사로요. 그 교도소에서는 활동하면 월급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고요. 그다음에 거기 타코 있잖아요. 타코를 그렇게 잘 만든대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갖고 그 구내 매점 있나 봐요. 교도소에서. 이거 팔아 갖고 아르바이트를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원체 센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소개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멕시코에서는 교수님 진짜 큰 사건이에요. 뭐 대도 조세형 같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수돌 뒤집어 놔가지고 무섭게 생겼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멕시코가 당시에 트랜스젠더나 트랜스클로스 같은 성소수자 있잖아요. 이들을 너무 심하게 다뤄가지고 이 인권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독신 노인들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무관심. 왜 그러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심지어 한 달 이후에 맞아, 발견된 맞아. 경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무도 안 갔단 얘기지. 이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학교를 안 왔잖아요. 안 왔으면 얘가 학교를 정확하게 다녔으면 이렇게까지 안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범죄심리학자 진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가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또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크리미널 마인드 아시잖아요. 시즌1의 19화가 얘 거예요. 아, 바라자. 바라자 걸로 모티브로 했고요. 넷플릭스에서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둥지 엄청 크다. 네. 그러니까 프로레슬러 출신 연쇄살인범이 거의 찾기가 어려운데 프로레슬러 출신 연쇄살인범이고요. 근데 그 기술을 배워서 쉽게 죽인 거야.
예, 할머니 죽이는데 뭐 진짜 뭐 병아리 죽인 것만큼 쉬웠다고 얘기하더만요. 진짜 연인은 뭐 몇만 명이라는 경찰관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엄한 헛발질만 해내가지고. 그러니까. 예, 멕시코의 어떤 인권 문제를 불러오게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 바라자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남자같이 생겼어. 이때도 우승해갖고 우승 저거 벨트 찬 거예요. 그러니까 챔피언들 챔피언 벨트. 예, 근데 허리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특이한 사건이네요. 네, 정말 특이했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오늘은 우리 엄 교수님하고 네. 90년대 94-5년도 하면은 엄 교수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겠습니까? 94-5년대 94.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 물론 뭐 IMF 뭐 네. 이거 저 그 계산해가지고 경제 사범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 그 즈음에 제일 많았던 게 인신매매예요. 네, 그때 제가 대학 네. 다니고 있었잖아요. 인신매매. 네, 맨날 있어요. 인신매매해가지고 여성들 그 봉고차 술 거기다가 태워서 섬에 팔아먹고 네. 막 술집에 팔아먹고 유랄가에 팔아먹고 그런 거 많을 때 그때 또 같이 있었던 게 애들 미성년자 약취, 납치, 아. 유괴 이게 또 한참 많았거든요. 말도 안 되지. 예, 그 즈음 사건들을 전부 다 제가 다 찾았어요. 다 찾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거 털어버리려고. 아,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초등학생 내지는 아이들 납치해가지고, 네. 유괴해서 이거 범행했던 놈들, 현재 살아있는 사형수 세 마리 다, 네. 정리하려고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도소에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아유. 첫 번째 꼭지 갈게요. 챕터를 세 개로 나눴거든요. 네, 네, 네. 첫 번째 꼭지가 95년도 사건 맞습니다. 네, 네. 1995년 4월 18일입니다. 아유, 옛날 95년 4월 18일 날 그날 이제 화요일인데요. 예, 예 30년인가. 순천시 서면 선평 삼거리라고 해요. 선평. 삼거리. 네. 선평 삼거리에서 하교하던 김군이 있어요. 예. 그 당시 11살입니다. 네. 그 김군하고 그다음에 13살 먹은 하양. 이 그러니까 남자아이 11살짜리 하나, 여자아이 13살짜리 하나를 범인 두 놈이 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4학년, 6학년 학생이었는데. 예, 그래, 그러면 요놈들 이름은 그냥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성태수, 그다음에 서동원. 서동원. 예, 뭐 다 알려진 거니까요. 네. 요 두 놈이 납치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체로 여자애들을 납치를 했다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팔아먹고 이러려고. 예. 네. 근데 요 남자애 김군 11살짜리가 하나 껴 있잖아요. 네. 얘는 왜 납치했냐면 얘도 여자애로 착각한 거예요. 아 예쁘장하게 생겨서 네 여자애로 착한 거예요. 이렇게 머리도 왜 바가지 머리라고 그래요. 예, 옛날에 그랬죠. 저도 네? 그랬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남자애를 납치해버린 겁니다. 그 왜 납치한 거예요? 이 두 새끼들 다방 같은 데 팔아먹으려고. 다방에 애를? 네, 그 당시에 이제 다방은 티켓 다방이 굉장히 많이 그 퍼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섬 쪽이나 저런 멀찌감치 가면은 저 율락가 있잖아요. 네. 성매매 업소 같은 데 이런 데 팔아쳐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예 이놈들은 이제 영리 목적의 납치죠. 네, 네. 두 명을 납치한 거는 이제 다방에다가 자기들은 팔아먹으려고. 그러려고 납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납치해놓고 보니까 김군이 남자애, 남자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지들끼리 화 엄청 냈대요. 그리고 실망도 많이 하고. 아, 남자애. 걔는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놈들이 그 김군의 양팔을 묶어요. 묶고 왼쪽 옆구리를 찔러서 살해합니다. 귀찮은 겁니다. 진짜 나쁜 놈들. 애를 놔주면 되지 왜 죽여. 그런데 놔주는 것도 이제 자기들 얼굴을 봤으니까. 아무리 어린애라도 자기들 얼굴을 봤으니까 저 놔주면 검거될까 봐. 그리고 같이 납치된 애가 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이제 그 아이를 죽였는데 죽여가지고요. 그 인근에 있는 댐 절벽에서 시신 그냥 굴러떨어뜨려가지고 유기한 그런 사건이에요. 아 이거 천인공날 놈들이네. 그래놓고 이제 애는 그 남자애는 이제 김군은 살해하고 네. 하양을 이제 이 다방에 팔아먹으려고 다방 업주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끌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런데 다방 업주들이 이렇게 보니까 13살짜리 여자애잖아. 너무 어리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업주들이 거절을 해서 못 팔았어요. 그럼 실제로 이때 사람 팔려고 했단 얘기네요. 그러면 시도도 했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팔려고 갔다 실패, 팔려고 갔다 실패한 게 13일이에요. 그 13일 동안 또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나쁜 짓 했겠죠. 성폭행도 한 거예요. 두 놈이서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서 연신 돌아다니면서 다방에 팔려고 시도를 했던 건데 네. 이제 안 된 거야 이게. 못 팔았어. 그 두 놈이잖아요. 성태수하고 서동원이. 네. 이 두 놈이 이제 그렇게 못 팔고 있다가 자 여관에 투석을 했어요 이제. 다음 날 딴 데 가기로 하고 여관에 투숙을 한 거예요. 네.
투숙을 했는데 성태수 이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이씨 나 혼자 여자애 몰래 끌고 가서 팔아먹는 게 낫겠어. 돈 다 거기도 또 배신을 해. 어 거기서 이제 그래서 서동원이를 이제 자고 있을 때 서동원이가 예, 예. 몰래 이 저 이 하양을 지가 데리고 도망가요. 성태수가. 성태수가. 그럼 지금 서동원이 남겨놓고 그냥 그렇죠. 생겨내요. 그래서 전남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갑니다. 예예 예. 예, 예. 그렇게 도주를 해요. 예. 5월 1일이 됐는데 성태수가 담배를 살려고 이제 어떤 휴게소로 가요. 아 휴게소로요. 이제 애 데리고 팔로 돌아다니다가 휴게소로 갔는데 가게 주인이 성태수가 데리고 온 하양을 보면서 그때도 그런 신문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주위가 네. 환기가 많이 되고 있을 네. 때예요. 네. 네. 휴게소 주인이 굉장히 그 그런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걸로 보여요. 그 휴게소 주인이 하양을 이렇게 보고 직감적으로 늘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 애가 이상하잖아요. 주눅이 들어있고. 이렇게 오래 있었겠지. 그러니까 쓱 가가지고 하양한테 네. 너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성태수가 왜 말 시키냐고 그러는데 그게 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저 있어봐. 너 이름 뭐야? 이러면서 애한테 꼬치꼬치 휴게소 주인이 물어보니까 성태수 이 새끼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칼을 딱 꺼내요. 칼을 딱 꺼내갖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뭐 자꾸 애 붙들고 물어보고 그래. 도둑이 재발전인 거죠. 예. 그런데 이 휴게소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휴게소 주인인데. 뭐 이 새끼야. 칼 들어. 그 가게에 있던 야구방망이 딱 들었어요. 뭐 있었겠지 자기도. 그거서 준비한 게 있었어요. 예. 야구방망이를 딱 들고 저항을 했어요. 칼 들은 놈하고. 보니까 야구방망이 이기지. 예. 이게 성태수 이 새끼가 쫄았어. 그리고 시끄러워지면 경찰이 출동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지가 걸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양을 놔두고 지는 도망가 버립니다. 아유 다행이네. 그 하양을 거기 놔둔 거예요. 구출돼 버린 거예요 하양이. 아, 이 진짜 고마운 분이다.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예. 바로 112에 신고한 겁니다. 야.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천원이다 진짜. 예,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하양을 구조하고 예. 거기서 바로 긴급 배치를 발령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쫙 깔아버린 거죠 예, 경찰 순식간에. 예, 예. 그리고 그 인근에서 성태수 이 새끼를 검거한 거예요. 미처 많이 도망 못 간 거죠 이 새끼가. 그래서 경찰보다는 이 휴게소 사장님이 나지. 아유 대단한 분이에요. 좀 이따 그분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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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자 성태수 잡아오니까 바로 경찰이 쫓겠지. 이 시기에 아마 뒤지게 맞았을 거예요. 예, 내가 모르긴 해도. 예, 예. 졸졸졸졸 부었겠지. 없는 사실도 부를 판인데. 예. 공범 서동원이를 부른 겁니다. 서동원이를. 그래서 서동원이 인적사항 인상착의가 딱 나와요. 예. 혼자 한 건 아니다. 둘이 한 건 아니지. 예. 다 부른 거죠. 예. 그래서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요. 아. 그래갖고 뿌립니다. 저는 이 사건 기억나요. 아. 그리고 이틀 만에 예. 시민들의 제보로 서동원이 잡힙니다. 아유. 그리고 이 두 놈 이거 잡히자마자 아까 먼저 죽인 김군 있죠. 네, 네. 김군 시신도 수습을 합니다. 그제서 발견됐네. 예. 아유 안타까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대략 개요고요. 예. 그러면 서동원이하고 성태수 이 두 놈은 어떤 관계냐? 그렇죠. 예. 얘들은 1986년도에 교도소에서 만났어요. 아 빵동기예요. 예, 똥이에요. 똥들끼리 뭉친 거예요. 아하. 성태수는 1960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5살이에요. 네. 전남 여천시 호명동에 사는 놈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동원이라는 놈은 69년생이 9살 차이에요. 나이 차가 좀 나네요. 예, 그 당시 26살. 그러니까 서동원이 놔두고 저희 성태수가 도망간 거예요. 네. 이 서동원이는 그 집이 어디냐면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놈이에요. 바로 옆이네. 예, 얘들 둘이 네. 빵에서 고향도 갔겠다. 네. 같은 빵 동기겠다. 형동생 하면서 엄청 친해진 겁니다. 이 두 새끼가. 네. 그리고 95년 4월 달에 이것들이 출소를 해요. 아, 출소했고요. 출소를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정과가 있으니까 취업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빨간 줄 옛날 말로. 빨간 줄 네. 가가지고. 네. 이제 그러던 중에 지들끼리 이제 가끔씩 연락, 형동생 빵에서 엄청 친했었으니까 가끔씩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보니까 너는 어떻게 사냐 나는 어떻게 살고 야 이씨 우리는 전과자라고 일자리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다 뭐 사회에 불만 얘기하고 뭐 이제 이러다가 항상 하는 거 이제 우리 한탕 탱기자 우리도 우리도 뭐 한탕 해가지고 사람같이 살아봐야 되는 거 맨날 그 얘기하자는 거 새끼들 그 얘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태수가 서동원이를 꼬십니다. 형이잖아요 성태수가. 그렇죠. 야 그러지 말고 다방에다가 우리가 여자애들을 납치해다가 팔아먹고 한탕 하자. 그때 그게 막 유행할 때니까. 못된 남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러니까 동생이 하겠다는 거예요. 또 뭐 그렇지 않아도 서동훈 이 새끼는 다방에서 쎄빠지게 청소하고 일해봐야 밥만 먹여줘. 월급도 안 주고.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 네. 월급도 작고. 네. 그러던 중에 그 형이 성태수가 한번 애들 납치해갖고 다방에 팔고 한탕 해자고 그러니까 네, 네, 네. 오케이 한 겁니다. 오케이. 바로.
예, 그 똥들이 그 모이하고 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어떡하냐. 근데 이제 얘들이 딱 이제 계획을 짜요. 도시보다는 한적한 시골을 선택해서 여학생을 납치하기로 했어요. 시골로. 도시는 납치하다가 보는 눈이 많고 그렇죠. 추적당하기가 쉬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한적한 시골 쪽에 있는 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을 납치하려고 마음을 먹고 거기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1차로 납치한 게 이제 그 아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 95년 4월 18일 날 아까 그 맞잖아요. 그러나. 17시 30분이에요. 학교가 파한 시간이죠. 그러네요. 17시 30분경에 전남 순천시 서면 아까 얘기했던 선평 삼거리 네. 거기에서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13살 하양을 먼저 낚아채 중학생을 먼저 낚아채구나. 예, 예. 그러고 갔었으면 하양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 더 가자. 어. 그 인근에 11살짜리 김군이 초등학교 6학년이야. 걔가 바가지 머리하고 이쁘장하게 옷 입고 가니까 네. 야 저것도 실차 그 걔도 낚아채 갖고 차에 실었어요. 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두 사람을 낚아챈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저 김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컸대요. 아. 그래서 하양을 납치해보니까 너무 조만해 중학교 1학년이라 야 얘 이거 물건 되겠어? 좀 여고생 하자 고등학생. 그러니까 보니까 멀찌감치해서 보는데 바가지 머리하고 애가 좀 제법 크거든. 야 저거 여고생 맞아. 저것다 지나가면서 낚아챈 거예요. 아유. 근데 낚아채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었던 게 키만 큰 거. 네. 자 납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딱 납치해보니까 덩치만 큰 초등학생이야. 네. 거기다가 남자애야. 여기에서 이제 성태수가 짜증이 확 났어.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봐야지. 서동원이한테. 네. 이게 뭐야 인마 이게 지금 남자애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놔주시죠. 놔주면 마 우리 얼굴 얘가 다 봤는데. 저 얼굴 다 봤는데. 야 후환은 없애야 돼. 이러면서 성태수 이 새끼가 김군을 그 옆구리를 칼로 찔러갖고 차 안에서 살인합니다. 잔인한 새끼. 정말 잔인한 새끼예요. 그 죽인 다음에 무슨 아까 얘기했던 그 순천 인근에 있는 그 상사 때문에 상사 네, 예. 상사 때문에다가 그 위에서 굴려가지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게 5월 19일 06시 30분 새벽에. 아유.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이 어린애를 말이야. 예. 성태수 이 새끼 경찰이 검거돼 갖고 그 죽인 거 경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남자인 거 알고 풀어주려고 그랬대요. 네. 그런데 막 김군이 소리 지르면서 반항해서 들킬 게 우려가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이거는 나중에 재판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 여자애도 있었는데. 딱 납치된 애가 무슨 두놈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반항하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뭘 한다고. 이건 거짓말이고. 네. 그래서 이제 걔는 죽여가지고 이 초등학생 남자애는 땜에 다 굴려버리고 네. 자 이제 하양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 하양은 납치했잖아. 얘를 데리고 전남 일대 다방을 돌아댕겨요. 사라고. 얘 얼마에 사라고. 그런데 다방 업주들이 이 두 사람을 안 믿었어요. 네.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네. 이 당시에 인신매매 형태로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인신매매 조직하고 유흥업소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 업주들하고 은연 중에 뭐 그 묶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커넥션이 있었겠죠. 커넥션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체로 그걸 팔아서 그 넘기는 놈들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갖고 걔들이 아니면 안 믿어요. 그렇죠. 뭔 사고를 할지. 그 조직들이 딱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네. 얘들은 그런 조직도 아닌 놈들이 와서 어린애 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하고 선이 닿아있던 이런 그 융업수 업주들이 처음 보는 성태수 서동원이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절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못 팔았던 거고요. 자, 못 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남 지역에 하여튼 어떤 그 한적한 뭐 다방 같은 데 팔으려고 네, 네. 가서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입찰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녔죠. 그 13일 동안 그러면서 계속 성폭행했고 이렇게 이제 하양을 성폭행하면서 다니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관에 들어가서 내일 딴 데로 갈 거야 이제 못 팔아먹어서. 네. 그래서 성태수 요 새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 하양이 물건인데 돈인데 서동원이랑 구태여 나눠 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에이씨 도망가야겠다. 쓰레기네. 그래서 서동원이가 잘 때 네. 하양을 깨워가지고 걔를 데리고 빠져나와서 목포로 간 거야. 아 그래서 목포로 간 거예요. 네, 목포로 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뭐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검거됐을 때 내가 서동원이한테서 이제 하양을 구출한 거래.
소동원이가 하고 싶다면 더 하양을 죽이려고 그래서 죽일까 봐 내가 데리고 도망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성태수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차에 태우고 하양을 데리고 도망쳤잖아요. 성태수 이놈이 도망가다가 5월 1일 날 00시 50분이에요. 그때가 담배를 사러 갈 필요가 있었어요. 새벽이네. 그런데 차에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목포 국도변에 있는 한 휴게소 그 은하수 휴게소예요. 어. 은하수 휴게소. 네. 그 사장님이 그 잡아준 거예요. 거기에 들린 거예요. 그때 하양도 데리고 갔는데 가게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애가 겁에 바짝 질려있죠. 얼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보인 거예요. 이때 또 그런 신문이 무지하게 많이 났었고. 네. 그러니까 성태수한테 먼저 물어봐요. 둘이 어떤 관계죠? 딸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딸은 아닌 거지. 이렇게 물어봐요. 닮지도 않았구만.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양한테 바로 물어봐요. 네. 학생은 너 어디 사냐? 네.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태수 이 새끼 열이 빡 받은 거야. 말 시키지 말라고요. 왜 말을 못 시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이미 내가 볼 때는 이 은하수 휴게소 이 그 사장님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감 잡으신 거죠. 감 잡은 거예요. 초장에. 말로. 예, 맞아요. 그리고 벌써 야구방맹이도 준비하고 있던 분이니까 의협심도 있는 분이에요. 학생 어디 사냐고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이 새끼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칼을 딱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 휴게소 주인이 이 새끼가 어디서 칼을 꺼내고 야구방맹이 딱 그럼 야구방맹이야 칼부터 누가 이겨요? 야구방맹이죠. 그러니까 못 이기지 이 새끼가. 지리에는 못 당해요. 상황이 지가 불리하다고 느끼니까 성태수 이 새끼가 아이 그러고 소 한 피우면 경찰 금방 출동하잖아. 네. 그러니까 하양 놔두고 냅다 뛴 거예요. 이거 진짜 천운입니다. 천운이다. 그 당시에 은하수 휴게소를 그 운영하시던 분 성함을 내가 알아냈어요. 네. 그 당시 46살이시거든요. 네. 신익천님이에요. 이분이 정말 정의롭고 이분 때문에 하양 살았어요. 평생의 은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겠네요. 이제 살아 80도 계시겠죠. 안 되셨는데. 그 당시 46이니까. 80도 안 되셨는데. 뭐. 그래갖고 그 새끼 야구방맹이로 내쫓고 112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제 배치돼가지고 5월 1일 날 오후에 목포 유달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대요. 네. 그 인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성태수 씨 경찰한테 딱 잡힌 거예요. 잡히고 거기서 추궁하니까 서동원이하고 같은 그런 짓 했다는 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김군도 같이 납치했다는 거 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이 상사댐으로 가갖고 그 댐에서 김군의 시신을 인양합니다. 인양을 한 거죠. 물에가 집어던져 버렸어요. 아유 나쁜 놈들. 그리고 이제 공범 서동원이 새끼 인상착의 인적상 다 뽑아가지고 전국에 지명 수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시민이 공중전화 앞에 서동원이 같이 생긴 새끼가 있다고 신고해가지고 그냥 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참 그러네요. 그래서 이 두 놈은 그런 식으로 검거가 순식간에 됐어요. 아유. 됐는데 이놈들 이제 재판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순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최규성 부장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얘들 살인. 살인 있잖아요. 네. 납치. 납치했죠. 인신매매 미수. 예. 그 인신매매 미수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체유기.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성폭행 특수강간. 특수강간이네. 그렇죠. 둘 다 사형구형했어요 검찰이. 아. 이때는 이런 거 사형구형 당연히 합니다. 네네네. 사형구형 검찰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태수는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이 새끼, 아, 둘 다 사형인데, 이 쌍놈 새끼들. 자, 그런데 성태수가 항소를 해요. 항소를요? 예. 네, 항소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건이 있기 4년 전에 네. 91년 8월 22일 부산하고 경남 동부 일대에 어마무시하게 피해를 줬던 태풍 글래디스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거에 지가 이 머리를 다쳐갖고 빡 갔대. 그래갖고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대가리입니다. 이게. 태풍까지 나와있네. 내 헤드가. 아이고.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니니까요. 나 심신미약이니까 제발 사형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항소를 했어요. 그러나 항소심도 성태수가 범행을 주도한 점.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그 김군을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네. 그런 거 등등으로 봐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순히 그 김군이 귀찮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을 살해한 점. 그게 무슨 죄야 그게. 그러니까 어린애를 잃은 천하에 죽이려면 새끼 말이야. 그다음에 여학생을 인신매매하려고 했고 성폭행한 점 등등으로 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네. 재판부가. 네. 그러면 사형 선고해버렸어요 성태수는. 그러니까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검찰은 두 놈 다 사형 구형했고. 네. 구형했는데. 근데 성태수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서동원이는 무기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서동원이는 항소 안 했어요. 무기로 무기로 됐다고. 예, 예. 근데 성태수는 조금 전에 이제 항소했는데 안 받아들이 죽고 그냥 그대로 네. 네. 사형 선고 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으니까 성태수 사형, 서동원이 무기. 무기네. 근데 짐작컨대 성태수는 지금 복역 중인 걸로 나오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네. 서동원이는 안 나와요. 무기 수명단에. 나갔지 않아 싶어요. 25년이 당연히 나갔나요?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죄를 놓고 구태여 따진다면 성태수는 김군을 죽일 때 개입한 놈은 아니잖아요. 성태수가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사체 유기할 때는 같이 했지만 네, 네. 그래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무기를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태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안 하고 지금 있고요. 아마 서동원이는 나간 걸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풍 글래디스 그걸 어떻게 핑계를 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91년 8월 20일인데 한반도를 강타한 제17호 태풍이라고 그러네요. 고3 때 유명한 태풍이었어요. 예, 네, 본래 북동진해 가지고 일본하고 맞아요. 한국 사이에 네.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을 예상했는데 네. 8월 23일 날 09시경에 북서진으로 바뀌면서 남해안에 상륙을 했고 지속적으로 북서진해 가지고 서해안으로 빠져나갔대요. 네. 이때 사상자가 103명. 날렸어요, 이때. 예. 네. 이재민이 2만 명. 네. 그리고 재산 피해가 2,357억 났던 네. 태풍 글래디스 예, 사건. 매미하고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근데 요거를 그 새끼가 성태수가 내가 그때 태풍이 있을 때 대가리를 다쳤거든요. 뒤졌어야지, 그럼. 그렇게 핑계됐지만 안 됐던. 사형 집행이 안 되겠네. 예. 그래서 이 새끼는 사형 집행이 안 됐는데 인신매매 관련된 법을 좀 볼게요. 네. 인신매매 관련된 거 보면 이제 유괴라고 하는 거는 네. 쉽게 얘기해서 방법이 폭행이나 협박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약취 이제 유괴라고 그러고요. 예. 속이고 유혹해서 하면 유인 이제 그 했다고 그러고 이걸 총칭해서 유괴라고 예, 해요. 예, 유괴. 유괴라고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함으로써 타인에 대해서 예속적인 상태에 두는 거 요거를 이제 인신매매라고 그러는데 1980년대 심했잖아요. 80년에서 90년 초반까지 네, 이거 엄청 심했어요. 우리 사회. 네, 계속 그때 납치됐다 풀려나온 사람들도 지금 많아요. 네, 그때 그렇게 막 열병처럼 많이 퍼졌어요. 아, 그때 진짜 미개했습니다. 진짜. 이 사건이 나온 거 이제 모티브 된 게 근원 목소리.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이거는 2007년도에 이용호 군 사건 때. 네. 그다음에 에덴의 선택이라는 거 있어요. 2013년도 미국 영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즈음에. 외국에도 납치가 많았네요. 외국에도 그게 얘기예요.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력. 네. 2020년도에 나온 오스트레일리아 영화인데 부력. 이것도 그거하고 비슷하고요. 2012년도 오스트레일리아 그 더 클리닉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 그 중국 영화인데 유덕화 주연의 잃어버린 아이들. 이것도 실화 기반에서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범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영화도 굉장히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이제 왜 1990년대 인신매매가 이렇게 성행했을까? 그렇게 이제 봤더니 네. 유괴보다 인신매매는 피해자 가족과 접촉이 거의 없어요. 아, 유괴에서 그러네. 그냥 데리고 가서 팔아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네. 납치하고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거. 이거는 어렵잖아. 피해자 가져가고 접촉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선택을 안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팔아넘기고. 팔아넘기는 걸로 한 거예요. 그냥 또 팔고 또 팔고. 그다음에 90년대 아시다시피 CCTV 같은 거 없었죠. 거의.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매매 없어. 사창가. 네. 팔아넘기고 남성들도 많이 납치됐거든요. 남성들 어디 보냈겠습니까? 그때 멍텅구리배도 맞습니다. 예.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멍텅구리배. 아마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잘 모를 무동력선. 거예요. 무동력선. 예. 무동력선 그 띄워놓고 예. 멍텅구리 배에다가 가둬놓고, 가둬놓고 그다음에 염전 노예시키고 네. 새우잡이 시키고 원영어선 네. 원영어선 태워갖고 저 새우잡이 시키고 예. 남자들 그렇게 팔려갔다 온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 즈음에 하여튼 여자는 납치되면 성매매 업소로 팔려가는 거고 남자는 납치되면 뭐 원영어선 타지 않으면 새우잡이 멍텅구리 배 염전 노예 되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들 그 당시에 이 조직 이었거든 이 새끼들. 네네. 이 새끼들 입장에서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 돈이에요. 그러겠네. 잡아. 그렇게 다 돈으로 보였던 그런 시절이 노예상도 있었습니다. 아니고. 씨. 네. 근데 이 사건에서 왜 남학생 여학생 구분 못했는가? 그 당시에 그 유행 추세가 어린 학생들 머리 스타일이 아까 내가 바가지 머리 얘기했잖아요. 네네. 똑같아요. 머리 스타일 옷차림이 거의 남녀 애들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때 유니섹스가 유행이었고. 네. 그래가지고
그 몰라서 그 김군 같은 경우도 덩치만 크니까 여고생인 줄 알고 딱 같이 했는데 납치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 남학생인 거지. 먼저 하양을 납치했는데 하양을 납치해놓고 보니까 13살이 너무 여리여리한 거야. 표시가 나고 야 너 몇 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이야 그러니까 야 고등 여고생 낙하채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여고생처럼 보이는 등치 큰 애가 지나가거든. 야 저기있다. 그래서 김군을 낙하채자마자 차 안에서 지들끼리 아우씨 남자네 망했어 우리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어주고 도망가야지 새끼들 말이야. 못된 놈의 새끼들. 하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김군을 죽인 겁니다. 너무한다 진짜. 예, 김군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얼굴을 본 겁니다. 경찰도 조사할 때 그랬대요. 너 그 왜 죽였어? 그건 보나마나 얼굴 봤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발살인했다고 뭐 계속 그 새끼들 떠들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우발살인 뭐 애가 너무 울고 반항해서 죽였다고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성태수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얼굴 봤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네, 네. 사형 확정인으로 저 등재돼 있는 성태수라는 놈 사건입니다. 이게. 네. 서동원이는 나간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챕터고요. 두 번째 사건 네. 요거 전용재 사건이에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이거 전용재 네. 사건 유명합니다. 네. 전용재가 유괴 납치해서 죽인 아이가 이름이 강태민 군이에요. 강태민 군이 더 유명하죠. 강태민 군 살인 사건 하면 다 알 겁니다. 네. 10월 28일 가을이죠. 네. 초등학교 3학년인 강태민.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 8살이에요. 8살. 강태민 군이 유괴당하고 발견은 언제 됐냐면 6일 뒤에 94년 11월 3일 날 살해된 채 발견됐어요. 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예, 살해된 채. 아니, 어떡하냐, 이거. 그리고 이 범인을 잡았는데 그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7살의 전용재입니다. 전용재. 예, 전용재. 예. 얘는 어린이 유괴해가지고 돈을 이제 벌겠다고 결심을 하고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강군한테 접근을 해요. 아, 평소에 이렇게. 딱 찍고 있었어. 예. 왜 그런데 강군한테 이놈이 접근을 했냐면 이 전용재가. 네네. 평소에 아이가 옷을 좀 잘 입고 다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예. 부잣집 아이로 이놈이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런데 정작 이 아이는 안산 소재의 아주 서민 아파트에 거주하는 공단 노동자의 아들이에요. 전용재 요놈이 범행 하루 전날 이제 강군한테 다가가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보여줘요. 지 강아지. 개가 있었어요. 그 애들은 개 이렇게 보여주면 좋아하잖아. 아, 좋아하잖아. 네. 애견을 보여주면서 같이 놀게 해줘. 야, 강아지랑 놀아봐.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데서 애 노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강태민 군이 그날 신났어. 어떤 아저씨가 강아지도 보여주고 강아지하고 놀게도 해줬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그날 들어갔어. 네. 그 다음 날 또 만났지. 아, 그럼 이제 안면이 터졌잖아. 미리 작업을 했구나. 애완견 아저씨 아니야, 저 아저씨. 예, 예, 예. 애완견 아저씨야. 그러니까 친해졌지. 인사도 했겠지. 그러니까 너구나. 그러더니 아이고 너 귀엽다. 야 너 장난감 하나 사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애는 믿으니까 탈 수 있지. 애는 어저께 그 저 강아지 아저씨잖아. 네. 아 그 이 새끼가 몰고 있는 코란도에 덥석 탔어. 아 참 어떡한. 코란도에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6km 정도 떨어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모범산으로 끌고 가요. 네, 산으로. 산으로. 네. 가서 아이 입을 막고 그다음에 참나무에다가요. 네. 손하고 발을 이렇게 묶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묶었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껴안은 상태로요. 나무를 껴안은 네. 상태로 네. 묶어 놓고 네.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애한테는 미리 이제 집 전화번호 같은 거 다 알아 놨죠. 네, 네. 3시간 뒤에 애한테서 알아낸 그 집 전화번호로 협박 전화 하는 거예요. 협박 전화를. 시간대별로 보면 네. 10월 28일 날 19시 50분 저녁이에요. 저녁 7시 50분경에 아들 몸값으로 3천만 원 준비해라. 3천만 원 준비해라. 이게 첫 번째 전화. 예예. 예. 그리고 한동안 소식 없었어. 예. 사람 미치는 거지 가족들은. 예예예. 예. 10월 31일이에요. 3일 정도 지나서네요. 예. 10월 31일 날 아침 11시 반에 네. 돈 준비하고 있어. 태민이 잘 있어. 강태민이. 네. 내가 지정하는 문방구에 돈 갖다 놔라. 내가 지정하는 그 문방구에다 돈을 갖다 놔라. 네. 요게 10월 31일 11시 30분 전화예요. 그리고 또 그날 돈 갖다 놓으라고 해놓고 그날 소식 없다가 네. 그 다음 날이에요. 네. 11월 1일 날 오후에 청량리역에서 오후 4시 20분 발 경춘선 기차를 타고 가다가
편말, 지가 스프레이로 X자를 이렇게 편말에다가 네. 열차 타고 가다 보면 편말에다가 네. X자를 스프레이로 해놨대. 네. 그게 보이면 돈봉지를 거기서 던져라. 그게 잘 안 됐어요. 네. 11월 2일이 됐어요. 네. 그 다음날 네. 오후 1시, 아, 30분이에요. 네. 그때는 또 다시 오후 4시 49분에 춘천행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또 그러니까 전날 한 거 미끼예요. 한번 시켜본 거예요. 예, 예. 경찰 추적 오나 안 오나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머리 썼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전화해갖고 오후 4시 49분 춘천행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남양주군을 통과할 지점에 네. 그 지점에 내가 X자로 표시해놓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거기다 버리라는 거야. 돈 네. 던지라는 거야. 예, 예, 예. 이거 경찰이 신고 접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움직여서 11월 2일 날 18시 10분경에 네. 철길에서 돈을 찾는 정현 전용재 이 새끼를 잡은 겁니다. 하... 철길에서 두리멍거리면서 그 근처에서 이제 돈 찾고 있는 거예요. 편말도 그러니까 확인했고. 던진 겁니다. 네, 편말도 확인했고. 어, 편말 확인하고 돈 아니죠. 예. 해서 던진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경찰이 깔려갖고 예. 그 주변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돈 찾느라고 허부적거리는 새끼 잡은 거예요. 그렇게 검거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애기죠. 애기죠. 예, 예. 애 어딨냐? 예. 이 새끼가 뭐라 그러냐면 예. 모범산에다가 애를 참나무에 묶어두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 찾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월 28일 날 납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1월 2일 날 잡았어요. 4일 뒤에. 5일이네요. 30일. 5일이면 내가 네.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죠. 이 정도면. 네. 이런 세상에 이렇게 나쁜 새끼도 있어. 묶어놓은 들어왔어. 뭐. 참나무에다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네, 거 아니야. 네.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애는 모범산 그 영각사라는 절이 있대요. 네. 그 뒤에 있는 그 이 나무에 네. 자동차 커버를 또 덮어놨어. 묶어놓고 아, 위에다가. 묶어놓고. 자동차 커버를 덮어놨는데 그 커버에 쌓인 채 발견이 됐는데 네. 손과 발이 노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나무를 껴안은 자세로. 사망했어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이거요? 애가 보니까 몸부림을 친 듯이 손과 발, 얼굴에 말도 못하게 긁힌 자국이 예, 있고요. 예, 예. 결국은 봤더니 이 새끼가 소리 못 지르게 이렇게 묶은 상태에 입에다가 또 재갈까지 물려놨어요. 숨 못 쉬잖아, 그럼 잘못하면. 그 호흡은 코로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진홍은 예, 예. 이게 맥히고 이렇게 눌린 상태에 꽉 있으면요. 호흡 제대로 못 해요. 못 해요. 결국은 이 전용재 이 새끼가 묶어놓은 이 재갈 때문에 예. 당일날 바로 칠식사. 그 커버도 씌우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 커버도 비닐커버까지. 비닐커버까지 씌우니까. 그러니까 이 강태민군은 그 당일날 묶어놓은 당일날 부검해 보니까 당일날 칠식사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새끼들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 범인 전용재 이 새끼는요 네. 강원도 영월놈이에요. 네. 어린 시절에 이제 영월에 살다가 가평 경기도 가평으로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컸고요. 네. 가평 공고 졸업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군복무까지 마친 겁니다. 그리고는 이놈이 어디로 갔냐면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전자회사 공원으로 가서 근무를 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가 또 93년도에는 93년도 여름부터 94년도 1월까지 뭐 한 100개월 한 6개월 되네요. 네. 원양어선도 탔었고요. 그 돈 좀 벌었을 텐데 원양어선 탔어요. 그래서 그때 번 돈으로 안산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놈이. 아, 삐삐 대리점 이런 거.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런데 9개월 만에 1,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생활고에 이제 시달리게 되니까 어린아이 유괴 납치해가지고 몸값 받으려고 이런 범행을 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어린 강태민 군이 걸려들어가지고 비참하게 8살 불과 8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 그 말이라고 합니까? 그 산 한가운데 끌고 가서 이 세상에 이렇게 쳐 죽일 놈이 어딨냐고 이런 놈들이 전용재 이놈. 이 새끼 재판은요 네. 바로 인정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된다. 이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네. 지는 뭐 죽일 의사 없이 묶어놓기만 했다. 소리 못 지르게 재갈만 물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아니다. 이건 죽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미필적 네, 고의에 네, 의한 살인이다. 네, 네, 맞습니다. 본인은 방금 치사죄다. 그리고 난 살인 아니다 이 얘기거든. 그리고 안 찾아갔잖아요. 나쁜 놈의 새끼. 네, 그렇지만 네, 살인죄가 인정이 네, 됐고요. 살인지. 1995년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고요. 역시 집행 안 된 거죠? 예, 이 새끼 사형 선고 받고도 집행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성태수 어린애 납치해서 지금 죽인 놈들 성태수 사형 확정인 네. 그다음에 이게 전용재
그 강태민 군 죽인 놈. 네, 예. 요 놈도 사형수. 네. 요게 이제 두 개고요. 세 번째 거예요. 아, 이것도 시끄러웠어. 아, 이것도 알아요. 엄청 시끄러웠어. 아, 이거 이 사건도. 네. 1994년 4월 26일입니다. 봄이네요. 예, 이거 봐. 94년도 벌써 두 건 났잖아요. 네. 94년 4월 26일 날 엄마 아빠한테 수학여행비를 받았어요. 조양인데 네. 11살 조양이에요. 그러니까 5학년이야. 네. 5학년 6학년 때 수학여행 가잖아. 네, 졸업여행식으로 가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수학여행비 갖다 줘야 돼요 하니까 엄마가 3만 원을 준 거예요. 수학여행비 3만 원을. 네, 네. 그거를 조양이 손에 들고 가는 거를 보고 조양을 납치해요. 그 납치한 놈은 아까 조금 전에 바로 한 건 전용재였죠. 요 새끼는 전석재예요. 이 새끼 전석재 이 새끼는 그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 2범이에요. 싹수가 노라네. 거기다 무직이고 네. 이 새끼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지문은 또 엄청 끔찍이 아껴가지고 건강식품이라는 건강식품은 목숨 걸고 사 먹는데요. 네, 나쁜 놈도 이런 애 있어요. 막 사 먹고 연체료 독촉을 엄청 받는 거예요. 지문 좋다고 막 사 먹고. 그리고 연체료는 돈 못 내니까 네. 독촉받고 네. 그래서 이때 범행을 결심한 거랍니다. 이 새끼는 범행을 참 희한한 새끼 이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자 조양은 이 3만 원을 왜 주머니 이런 데 안 넣냐면 잊어버릴까 봐 잃어버릴까 봐 손에 들고 가는 거 잊어버릴까 봐 예. 이때 이놈이 접근을 해요. 나 좀 좀 저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서 집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왜 이웃집 아저씨니까. 아 얘가 평소 알았던 아저씨니까. 그 조양은 평소에 동네에서 자주 마주친 아저씨니까 의심 없이 좀 따라간 그렇지, 거야 착한 애가.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즉시 3만 원 뺏고 성폭행합니다. 이 새끼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 2범이라고. 네. 그리고 놔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안 놔줬어요. 안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부모들이 애가 학교 가서 안 오거든. 실종 상태네. 실종 신고했어요. 아이고 경찰에다가. 어떡하냐. 가족에서 실종 신고했어요. 애가 타고 막 자기는 막 부모들이 그러고 있을 때 집으로 전화가 뜨리릭뜨리 몇 번 걸려갔대. 네.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린다는 거야. 이 부모들이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미치요 이거는. 자 이런 시간이 흘렀어요. 경찰에 네. 신고했죠. 네. 결국 이 새끼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아까 4월 26일 날 애 납치해가지고 와서 지 집으로 끌고 와서 성폭행했잖아요. 네. 그 조양 11살짜리. 네. 4월 30일 날 죽입니다. 30날이요? 목 졸라서 죽였습니다. 한 4일 있다 죽였어요. 그 계속 데리고 있었던 데리고 거예요.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성폭행하고. 아 나쁜 놈. 그 미성년자 그 성폭행범이잖아요. 에. 그러고는 4월 30일 날은 결국은 애를 목 졸라서 죽이고요. 에. 그리고 장롱 속에 넣어놓고 이불로 덮어버렸어요. 아유 참. 그리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 새끼가. 그렇게 일은 저질러놓고 나니까 이제 암담했던 모양이죠. 네. 이 새끼가 지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아버지한테. 예. 네. 그게 5월 1일이에요. 아버지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여자애를 죽여가지고 장롱에 넣어놨어요. 아이고 어떡해. 아버지가 대신 시신 처리 좀 해주세요. 나는 무서워서 못 처리하겠어요. 기가 막히게. 자기 아버지한테. 근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맨정신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건 큰일 났다 싶어갖고 예. 지 아들 알잖아 성추행범이라는 예, 거 예, 예, 예. 이미 전과가 두 개나 있으니까 예. 경찰에다 신고합니다. 잘했네. 아버지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예. 출동했을 때 이 전석재 이 새끼 이미 도망가고. 도망갔겠지.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집을 이제 압수수색하다가 장롱 속에서 입, 발. 예, 손에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는 머리에는 비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놨어. 아우 잔인하다. 그 상태인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런 상태 또 이불로 둘둘 말았어요. 예, 조양의 시신을 발견. 애기는 수학여행 가겠다고 기분 좋아갖고 지금 가서 등록비 내려는 건데 이 말이 돼 이게.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이 아버지는 이제 이 그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놓고. 네. 내 아들이지만 검거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아, 그렇게 해야죠.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5월 2일 날 이제 아버지하고 통화가 돼요. 이 새끼 예, 전석재가. 예, 예. 그래갖고 아버지가 만나자고 그래서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나자고 그러니까 의심 없이 오죠. 아, 예. 모 백화점 앞으로 유인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석재를 경찰이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 아버지가 벌써 같이 나타나서 경찰하고 그 한 거 딱 검거되는 순간 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범행 다 순순히 거기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석재는 건거가 되는데 요놈한테 이제 왜 범행했냐고 물어보니까 돈을 들고 가는 애를 봤는데 돈이 많은 집 아이라고 생각했대. 아, 3만 원씩 3만 들고 가니까 그때 3만 큰 돈이니까. 초등학생이. 네. 아 이거 납치해가지고 돈 좀 뜯어내야겠다. 아, 처음에는 유괴에서. 그런 목적으로 애를 끌고 간 거예요. 지 집에. 유괴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새끼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이 새끼는 그 더러운 욕망이 먼저 샘솟았어요. 아동성폭행 이범인데 강간 그 더러운 욕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성년자 성추행 이범이잖아요. 네네. 그 집부터 하고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고 또 알아보니까 부잣집에도 아니에요. 수학여행비거든 3만. 예, 예, 예. 이 새끼 아 이건 틀렸다. 돈 뜯어내는 건 이건 틀렸다. 자 강간은 잔뜩 해놨지.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 새끼는 95년도에 사형 판결 났습니다. 사형 제대로 받았네. 예. 그래서 현재 수감 중입니다. 이 새끼. 이것도 집행 안 된 거고. 안 된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이거 요번 저 대한민국 살인 사건 시간에 찾아온 이 새꼭지는요. 94년, 95년 경에 한참 우리나라에 인신 납치, 매매 뭐 이런 게 유행할 때 그때 범행해서 미성년자들 희생시키고 그리고 검거된 새끼들, 사형받은 새끼들. 네. 근데 아직 집행 안 된 새끼들. 안 됐죠. 그 세 마리를 네 마리 전밀히 얘기하면 네. 세 마리를 제가 지금 골라서 하는 거예요. 현재 수감 중에 있고요. 이놈하고 이 전석재 요 새끼하고 같이 수감돼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말을 전한 게 있어요. 그 새끼는 악마같이 생겼대요. 악마같이 생겼다. 아, 걔는 악마같이 생겼다. 안경을 쓰고 있으나 안경 속에 눈이 섬뜩한 놈이다. 항상 볼 때마다. 이 전석재가 그런 이 얼굴 유형이래요. 네. 지금 이 새끼는 교도소 내에서도 행실이 아주 나쁘답니다. 아, 막가는구나 그냥. 이게 막간. 네. 네. 아주 저 행실이 안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요. 네. 미성년자 약취 유인 납치 유괴 이걸로 사형 받아가지고 집행 안 된 세 마리가 요 새끼들입니다. 성태수 그다음에 전용재 전석재 안 나왔으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오면 이 세 놈은 이것들은 정말 이 사형이 집행돼야 할 놈들이었어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97년도 12월 30일 날 마지막 사형 집행되고 네, 안 했잖아요. 네, 그대로 안 했고. 그러면 이 새끼들은 94년, 95년 범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심, 2심, 3심을 가다 보니까 97년에 거의 이르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97년도에 사형 집행 싹 했으니까 요 새끼들은 다음 순서야. 다음 순서네. 다음 순서인데 그 이후로 사형 집행을 안 해버렸잖아. 해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어린애들 납치, 유괴해가지고 죽인 세 놈. 성태수, 전용재, 전석재. 요 세 마리는 사형 확정인 명단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형수 명단에 들어가 네, 있는 네, 네. 미성년자 유괴 납치 살인 사건 범인들입니다. 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는 유괴 납치 사건은 그냥 제가 이걸로 우리 사건은 이걸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네. 대한민국 그 어떻게 보면 사형수 고놈들 중에 유괴 사건의 사형 확정인은 오늘로 이거 종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94년도 두 건, 네. 95년도 한 건, 세 건의 이 초등학생 미성년자 유괴 납치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받은 세 놈. 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범죄자 인권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받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희생자 인권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은 요 정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